정부와 여당이 역사 교과서를 현재의 거민정 체제에서 국정 교과서로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정한 한 가지 시각, 그리고 한 가지 방식, 한 가지 교과서로 아이들을 가르치겠다는 겁니다. 역사 교육에 관한 유엔의 권고, 이 방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움직임입니다. 유신 시대에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당시 교과서 앞면에 국정교과서라고 적혀 있었던 게 기억나실 겁니다. 전체주의적이다. 사상과 학문의 다양성을 저해한다. 많은 비판이 뒤따랐고, 유신체제 종식 후, 비로소 문민정부에 접어들어서야 국정교과서는 거민정체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국정교과서로의 회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문제점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주신 토론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 겸 역사정의 실천연대 상임대표님 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권 한국교육정책교사연대 대표 맡고 계신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 이 얘기를 우선 시작하게 될 텐데 정부 여당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두고 벌써 지금 여러 달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점점 가열차지는 양상입니다. 국정교과서로 바뀌면 무엇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뭐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를 보면 그 선례도 알 수가 있고 이후의 그 방향도 됩니다. 네. 예. 제일 큰 문제는 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교과 내용이 일방적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다른 말로 하자면 교육의 정치 도구화죠. 네. 예, 이러한 부분. 그래서 이 그런 점이 첫 번째 문제일 수 있고 두 번째로 국정교과서를 할 때는 지금 나온 주장 자체에서 보면 올바른 국가 간의 확립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성 자체를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론통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과서를 가지고. 그러니까 교육이 아니죠. 이러면서 획일화로 가고 있습니다. 네. 예, 통제되는 교육이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냐. 이 국정교과서라는 것은 공교육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특정 정권의 사적 이익을 위한 그런 추진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국정교과서를 빙자한 교육의 사유화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의견 계신 분은? 뭐, 하세요. 예. 이제 국정교과서라는 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선 집필, 또 다음에 이제 수정, 이 모든 것을 국가가 장악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거민정 제도는 그 집필 기준 이런 거 갖다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데, 즉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교과서를 독점하는 거죠. 네. 독점하게 됨에 따라서 내용을 획일화 시킬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문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지금 일본이나 중국하고 지금 역사 갈등,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다른 나라는 다 거민정, 선진적인 제도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가장 후진적인 제도로 간다 그럴 때 사실 역사 전쟁에서 얼굴을 못 들죠. 그 옛날에도 우리가 국정교과서 했을 때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우리가 그쪽하고 토론할 때는 뭐 내용은 차지하고라도 항상 하는 얘기가 니는 후진적인 국정제를 쓰면서 선진적인 거민정제를 쓰는 우리한테 무슨 문제를 제기하냐, 무슨 역사 왜곡이라는 얘기를 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해갖고 학자들이 아예 말문도 못 열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기본적으로 후진적인 교과서 제도를 갖고 상대편은 역사 왜곡했다 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죠. 국격이 떨어진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학문과 문화의 성숙도의 바로미터다. 뭐 그렇죠. 예, 이렇게 볼수 있는 그렇게 보시면 측면도 됩니다. 있겠네요. 예. 근데 제가 한 가지 질문 올리고 싶은 게 획일성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국정교과서를 집필할 때 다양한 시각을 한꺼번에 용해시켜서 이런 관점도 있고 저런 주장도 있다. 이렇게 기술 만약 한다면 그런 문제는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건 혹시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집필자가 네. 가장 그 학계의 대표고 유능한 분이 이제 참여하면서 할 때만이 가능한데
국정제라는 것은 자기 사상 및 통제를 받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미 유신 시대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국정제에 대해서 그 당시에 모든 학자들이 다 참여하지 않겠다. 이거는 내 학문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사실 국정제를 실시할 경우에 참여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슨 고도의 학문의 이런 것을 용해한다는 것은 그런 학문적인 고도의 성숙도라든지 능력 있는 분들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서 애초 기대 난망인 거죠. 네. 저는 다른 측면에서 국정화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요. 네. 현대사회 메가 트렌드를 한 약 한 세 가지 정도로 뽑아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권위가 추락하는 시기이고요. 네. 그 다음에 모든 경계가 사라지는 시기입니다. 이에 따라서 다양성이 매우 증가하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바꿔 얘기하면 모든 생태계나 문화나 모든 상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이것들이 준비되고 그것들끼리 경쟁하고 또 어우러지면서 새로운 것들이 발전해 나간다고 볼 때 이런 획일화되어진 방향으로 나가는 것 특히 국가의 권위에 의해서 모든 정책들이 일변으로 나가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 사회 변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교과서 제도 검인정 제도인데요. 그것은 그러면 국정 교과서로 하면은 집필 단계에서부터 사전 검열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까? 수정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국가가 최종적으로 완성을 해서 학생들과 네. 교육기관에 배포하기 전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예, 예. 검열과 예. 뭐 수정 이런 예, 것들이 이루어진다. 집필부터 예, 예. 시작해요. 네, 그러면 현재 채택하고 있는 검인정 방식에서는. 사전에 어떤 식으로 기술이 되는지 또는 어떤 것들을 주요 큰 틀로 해서 기술이 되어질 건지 적어도 집필 계획 이런 것도 오로지 집필자에게 100% 자유로 주어집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자유 발행제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네. 집필자가 자유 마음대로 쓰는 건 자유 발행제고 네. 그러니까 교과서 발행제도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네. 국정제는 이제 국가가 독점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정제가 있고 자유 발행제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필자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건 자유 발행제인데 그 사이가 이제 검정제가 있고 지금 우리가 검정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검정제는 크게 이제 국가가 우선 교육과정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교육과정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그 집필 기준이 마련됩니다. 집필 기준이 마련돼갖고 어느 항목을 쓰고 어떤 내용 꼭 넣으라 이런 쭉 있으니까 사실 예. 지금도 그게 집필 기준을 세밀화하면 세밀화해서 국정하고 가까운 거죠. 네. 그걸 갖다 좀 이렇게 폭넓게 해주면 이제 검인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데 예. 사실 그래서 지금 학계에서는 대부분 지금도 이게 국정제는 사실 마찬가지다. 너무 집필 구조이 세목화돼 있다는 거죠. 아. 대강화돼야 되는데 네. 그런데 뭐 아예 그것까지 이제 뺏어가겠다는 거니까 학계가 이제 반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그물망을 촘촘하게 짜놓음으로써 개인들의 자율성이나 학문적 다양성을 실현시키기에는 많은 좀 난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설계도는 다 똑같은 거고 네. 다만 거기에서 조금 좀 베란다를 더 한다든지 뭐 페인트칠을 다시 한다든지 요 정도 차이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도 거의 국정제, 준국정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검정제와 인정제도 조금은 달라요. 네, 어떻게 검정제는 다르죠? 미리 검정 기준을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집필인지 심사하는 거고요. 인정은 일단 그런 거와 상관없이 출판한 다음에 네. 그것을 채택 여부를 인정만 해주는 예. 그런 거라서 교과서 제도는 이제 국정에서 검정으로 네. 다시 검정에서 인정으로 인정에서 자유 발행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네. 그런 추세인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걸 역행하는 건데요. 네. 이게 사실은 사상과 학문의 자유 시장에 대한 불신을 네. 굉장히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창조니 창의성이니를 강조하는 이른바 창조 교육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에서 네. 이제 이 교과서를 국정화해서 이런 비판과 재해석의 여지를 봉쇄하고 한 가지 기준을 내세워서 교과서를 경전화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네, 경전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역사 해석의 민주화에 굉장히 반하는 거죠. 원래 우리가 모두가 주권자잖아요, 시민이고 그러면 이제 우리 공동 운명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를 묶어줬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해석 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정치 권력만큼이나 역사 해석 권력도 민주화가 되는 게 네. 가장 타당할 텐데 이걸 다시
걷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그 모든 측면에서 민주화에도 역행하고 창조, 교육이니 뭐 이런 거 다 역행하는 거겠죠. 거기다 특별하게 중요한 거는요. 이게 한 가지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것도 네. 교과서라는 형식의 이제 성전이 하나 네. 출몰하면 정답의 강요를 하는 거예요. 권위의 맹종을 시키는 수업 방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뭐 창의성을 기른다든가 상상력을 키운다든가 이런 거하고는 다 역행하는 네. 그래서 교육 혁신에도 대단히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네요. 이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도 이제 정부가 지금 네. 왜 국정안을 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조지 오웰이 아주 잘 말했는데 현재를 지배하는 사람이 과거를 지배한다. 그 얘기 똥하는 거죠. 예. 그것도 과거를 지배해야지 또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미래 권력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제 교육을 정치가 교육을 지금 장악하는 이런 게 되는 것이 국정화라고 볼 수 있겠죠. 역사는 항상 승자에 의해서 다시 쓰여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이런 걸 되풀이해야 하는가 싶기도 하고 말이죠. 일단 검인정 얘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 보면요. 현재 우리는 검인정 체제니까 과목별로 검정 또는 인정을 병행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우리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초등학교는 기본 과목들은 국정이에요. 네, 지금도요. 예, 네, 국어, 뭐 수학, 사회 예. 이런 것들 국정이고요. 단지 이제 음악, 미술, 영어 이런 거는 검정이고요. 예. 중고등학교에서는 100% 검정 시스템입니다. 네. 그건 다 똑같아요. 근데 예. 지금 이제 이 한국사만 네. 다시 국정화하려는 예. 시도가 있는 것이죠. 콕 찍어서 역사 교육만큼은 나라에서 정한 한 가지 잣대로 하겠다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의 시도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예. 검정교과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서 검정하는 거고요. 예. 인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은 각 시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교과서입니다. 현재 교육과정 체제로 보면 각 단위학교에서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그 과목 개설은 이미 시도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서 인정되어진 교과서를 근거로 해서 과목을 개설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인정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카테고리를 설정한 것은 결국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이나 또는 시도 교육청에서 이미 검증을 받은 교과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다면 지방자치별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 즉 교육감이 시도 교육감이 자기들 지역의 학생들에게만 적용되는 교과서를 나중에 인정해 줄 수도 있게는 현재는 네, 그런데, 되어 있는 거군요. 그런데 광역단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일단은 부산시 교육 감이 네. 인정하는 교과서는 서울에서도 또는 경기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한 지역에서 인정되어진 교과서는 전국 어디에서든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네. 학문과 사상의 다양성은 충분히 보장은 되어야 하겠지만 동일한 과목에 동일한 교육과정이란 큰 틀 안에서 수학하고 학습하는 아이들이 교과서가 달랐기 때문에 몇 년 수학의 길을 달리하고 나서는 전혀 다른 지점에 도착해 있다면 그것도 조금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는 될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 어떤 과목이든지 전부 다 나름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예. 교수 요목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검정의 보여집니다. 커다란 틀 안에서 집필자들의 자율성이나 다양성을 최대한 보장하자 그렇죠. 네. 그런 취지로 이해하면 시청자분들께서 좀 정확히 들으시는 그렇죠. 걸로 보겠습니다. 우선 맨 제일 큰 게 교육과정이 있고요. 네. 그 교육과정 하에서 집필 기준이 마련되고 네. 그거에 의거해서 교과서 쓰는 현재 그런 시스템이니까 그 편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너무 지금 교과서를 신성화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예. 교육과정이라는 건 이제 아이들의 발달 단계라든가 이런 사회적 필요를 감안해서 만들어 놓은 틀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세부화되지 않고 대강화되는 게 필요한 것이 기본적으로 교육의 주체는 교사들이거든요. 그 교사들이 아이들 하나하나에 맞는 교육과정을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걸 내놔야 되고 지역 교육감이 내놔야 되고 이런 거니까 국가의 교육과정은 굉장히 큰 틀로만 있고 그것을 지역 교육감이 조금 더 구체화하고 그걸 다시 학교 단위로 구체화하고 그것을 교실 단위로 교사가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제일
합당한 교육과정일 거예요. 이것이 네. 이제 교사서부터 모든 사람들을 신뢰하는 가운데서만 가능한 건데 네. 비당파적으로 가르친다는 전제 아래 그것이 헌법이 얘기하는 교육의 자주성이고 전문성이고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그러니까 비당파적이라는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할 때 그런 제도 장치를 전제로 할 때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이라는 것은 교사를 중심으로 그런 교육과정과 교재를 어떻게 채택할 것인가. 그때 교재는 다양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하나의 교과서주의 이런 거에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겠다 예. 싶네요.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여론 대상으로 떠오른 이후에 각기 다른 이제 뭐 지역별, 계층별로 여론이 좀 분화되고 있는 건 뭐 다른 정치 이슈들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 현재 여론 분포 지형은 어떻게들 보고 계십니까? 이 문제를 둘러싼. 사실은 여론 조사를 하고 안 하고 문제를 떠나서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지만 예, 제가 볼 때는 이건 유신 교과서로 가기 직전에 1968년부터 1971년의 과정을 보다는 재방송을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현재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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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공부했으면 68년부터 71년에 있었던 일들. 그걸 보시면 국정화 전 단계 분위기가 다 느껴지실 겁니다. 그때 예. 상황을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서 예. 여쭤보고 싶은데 예. 아 뭐 굳이 그때로 거슬러 갈 필요 없다. 지금하고 똑같다 이렇게 답하실까 봐. 예. 당시 사회경제적 또는 뭐 사상사 문화적 문화사적 그런 분위기를 조금 예. 지금 보시면 알겠죠. 국정교과서를 이제 일단 여론을 조사를 보게 되면 예. 당연히 뭐냐면 일선 교사의 77.7%가 중고교 교사가 국정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저는 교사님들은 사실 교육의 편이나 입시의 편을 위해서 국정화 편할 수 있어요. 도구로서의 입시 학원 같으면 한 종류니까. 예. 네. 그러나 이분은 교육자입니다. 그 네. 역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신 분들이 봤을 때 국정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된다 보시면 77%고. 그다음 지금 전국에서 대학교 교수님들이 꼭 역사학교 교수님이 아닌 분까지도 돌아가면서 지금 국정화 반대 그렇죠. 성명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이쪽은 주로 이렇게 유관 역사교육과 유관한 분들은 이렇게 국정을 반대하는데 이걸 지지한다는 분의 주장이 중요해요. 예. 지지한다는 분들을 보면 전직 교장 선생님들 일부 그것도 극히 일부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우회 그러니까 군 출신 모임들 저는 이렇게 이 교과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해보거나 그 전문성이나 최소한의 이해관계 있는 집단이 아닌 분들이 이 나오고 있다는 것들이 좀 악하고요. 그럼 그 배후에 뭔가 있지 않느냐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건 그건 아니죠. 그분들이 먼저 가슴에 손을 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게 되고 그다음에 더 큰 문제는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국론통일이에요. 뭐 왜냐하면 뭐 겉으로는 어떻게 하지만 뭐 이 우리나라에서는 대상 교과서가 난립함으로써 검정교과서 난립함으로써 국내에 분전될 수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단일 교과서를 국론통일하자.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근데 이게 뭐냐면 1968년도에 국민교육헌장 나오고 그때 국적 있는 교육이 나옵니다. 그때 올가름 국가 간의 창출. 그래서 국민교육헌장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유신체제까지 가지 않습니까? 저는 일련에서 뭐냐면 이 국론통일이라는 부분은 무엇이냐 한마디 하면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국론통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지배정당을 중심으로 한 일렬 종대 세우기입니다. 네. 역사교과서로 가는 부분을 그런 시각에서 지금 뭐냐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자체가 68년도부터 유신체제로 가는 그 시기에 정권이 했던 그 논리와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박 실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요.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납니다. 그 제가 1960 선생님들 앞에서 제 소시적 얘기 말씀드려서 좀 송구하지만 제가 1969년에 당시 명칭 국민학교 지금은 초등학교는 거기 1학년에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걸 외우게 했어요. 학교에서. 그 못 외우면 야단 맞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공부를 중간쯤은 했으니까 무난히 외웠던 기억은 나고요. 지금 박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앵무새처럼 줄줄줄 외우기만 했던 뭐 우리는 이 땅에 자랑스러운 뭐 이렇게 시작하던 우리 민족 중흥회. 아, 예. 저는 아직도 다 외우고 있습니다. 30몇 년 만에도 잊어버렸군요. 그 국민교육헌장이 모든 교과서에 이렇게 책 표지를 들추면 왼쪽에 아주 보기 좋게 그건 아마 좀 반짝이는 좋은 종이에 인쇄가 됐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그게 나오게 된 과정이 그런 배경을 갖고 있는 거군요. 실제로요. 네. 국사 교과서도 검정 체제였어요. 1차 교육 과정이라는 걸 네. 국가적으로 1956년에 수립하는데요. 그 1차 교육 과정서부터 검정 체제였습니다. 국정 체제가 아니었어요. 우선은 예. 이것이 국정 교과서로 바뀐 거는
72년에 이른바 유신이라는 게 예. 이제 제2차 친위 쿠데타죠, 사실은. 네, 네. 그것이 발생하고 73년도에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한국적 민주주의를 이제 들고 나오면서 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안을 발표하는 거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1974년부터 2003년까지 사실은 국정교과서를 썼어요. 예. 그러니까 아직 완전 청산이 안 된 채로 쓰고 있다가 이게 이제 학교에서 그 한국 근현대사와 국사가 분리가 되면서 예. 국사는 이제 국정으로 근현대사는 검정으로 아, 이렇게 또 바뀐 거였거든요. 전통 시대까지는 국정으로 네, 가고 네, 근현대사 네, 이후 그러니까 네. 근현대사는 검정 체제로 네, 가고요. 네. 근데 이것을 다시 또 국정으로 가자는 거니까 예. 정말 73년도를 향한 역질주를 그냥 적나라하게 보는 거죠. 예. 이 헌법에 대한 충성이나 민주법치국가에 대한 충성 이런 얘기가 아니라 무슨 한 가지 역사관에 대한 충성, 예. 그걸로 국농통일하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도자에 대한 충성. 이런 전체주의 논리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네요, 진짜. 저 걱정돼 그것이 뭐냐면 그냥 이게 여론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밀어붙이러 가면서 마치 KTX 타고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 보수 반동으로 회귀하는 속도가 예, 예. 그렇게 빠르다 이 말씀이시죠? 예, 예. 절차도 제도를 이제 뭐 저 우리 곽교수님께서 이제 53년부터 얘기했는데 네. 사실 우리나라 근대 교과서 제도가 도입된 건 1895년에 그러니까 조선 시대 말기죠. 예. 그때도 거민정제였어요. 아. 조선 시대도. 그러다가 이제 일제 식민 일제 강점기 이전인데도 네, 이미 거민정제. 네, 근대 교과서 제도가 처음 도입된 게 1895년 학부에서였었거든요. 네. 그때 거민정제였어요. 검정제였다가 총독부 식민지 체제 되면서 초등학교는 국정이고 총독부 체제화에서도 검정제였어요. 아, 피식민자들을 예, 예, 교육해야 할 식민 지배 독재자들조차도 예, 중등 고등은 예, 검정제였죠. 네. 그래도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여러 번 헌법 개정도 하고 그랬지만 교과서 제도만은 검정제였어요. 그러다가 예. 이제 저기 박정희 대통령 쿠데타를 일으켰어도 교과서 문제는 안 바꿨죠. 그러다가 이제 70, 아까 말씀한 것처럼 70년도에 가서 바꿔서 그게 한 40년 동안 써왔다가 예. 2007년에 이제 거민정 교과서 나오거든요. 네. 지금 시행한 지 10년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15년이니까 예. 10년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지금 음흠. 40년 동안 썼던 그 제도를 역행하겠다는 건 얼만큼 이게 지금 낙후된 사고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조선 시대만도 못하고 조선 천도만도 못하고 그런 시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나가도 시원찮은 바네. 한 교수님 비유를 듣고 보니까 정말 소름이 끼치고 쇼킹하네요. 그렇죠. 근데 또 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네. 사회 운영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어져 나오는 다원주의 원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네. 아, 물론 교육에 관한 목적을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른 어떤 대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르는 것도 하나의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바꿔 얘기하면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태도 그게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는 네. 옳지 않다느냐 하는 이런 방식은 아주 유화적인 어떤 사고의 소치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민주교육과 훈련이 돼 있지 않다라고 우리의 짧은 그러니까 혁명을 거치지 않고 너무 빨리 이식된 민주주의 때문에 우리는 아직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육과 교양과 학습과 훈련이 그렇죠. 안 돼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실은 그거 너무 원인이나 탓을 밖으로만 돌리는 교육 현장에서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다양성과 민주에 대한 훈련이 이루어질까.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가 네. 이 현재 지배 집단의 경우에라도 보수 세력들 저는 사실 보수보다 수구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보수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지켜야 돼. 네. 또는 이제 현재 정부를 바라보자면 전제가 뭐냐 국농 분열화 바라본 자체를 국민들의 정당하고 다양한 사고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표를 요구할 때는 국민들의 뜻에 따르겠다고 얘기하면서 예. 당선이 되고 나면 국민들은 무지하다고 집단하는 거예요. 민주주의하거나 다양하게 되면 혼란이 생긴다. 그럼 저는 이렇게 보자면 전 세계 수많은 국가가 검정제 또는 인정제입니다. 검정 교과서에서 쿠데타 때려놨다는 얘기 듣고 혼란 생긴 적 있습니까? 예. 없어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예.
그것이 안, 민주주의에서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안 먹히니까 힘으로 하겠다는 것이 국정화의 본질이라고 봐야 될 것이고 네. 여기는 또 하나 문제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아직 기초가 없다 이렇게 말한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연애를 하려면 연애를 해야 됩니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해야만 민주주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학에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면 민주주의는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에서 예, 우리가 이 교과서에는 사실 이 정권이 검정제도냐 국정제도냐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교과서를 만지고 싶다 이게 욕망의 출발이에요. 예. 오늘 지금 우리가 교육, 역사, 예. 과거로부터의 교훈 이런 거 얘기가 흘러가는데 말이 나온 김에 방금 박 실장님께서 보수와 수구를 그럼 명확히 교육을 한번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교육을 시킨다고? 네. 석가모니 공부하죠. 말씀. 공부. 네. 석가모니 말씀에 네. 아무래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 5가지 부류인가 7가지 부류를 들어요. 예. 그러니까 보수라고 하는 부분들은 합리적 토론의 대상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존해야 될 상황이에요. 근데 한국에서 수구라고 하는 분들은 본인은 보수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은 뭐냐면 거꾸로 가는 분들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저는 이 야만을 봤던 겁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금성 교과서라고 있었어요. 한국사 네. 고등학교 교과서. 저도 읽어봤습니다. 하도 그 좌경 교과서라고 얘기했어. 예. 제가 볼 때 그것은 김영삼 정권 때 만들어졌던 어떤 그런 검정 지필 원칙 하에서 발행되어졌고 그것이 지속되어 온 겁니다. 잘 알다시피 김영삼 그 정부는 그 당시 오늘날로 치면 한나라당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새누리당하고도. 그에 따라서 썼고 제가 볼 땐 다른 교과서보다 오히려 온건해요. 온건한 교과서 내에서도 온건합니다. 그리고 이건 입시하고도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지필자도 멋대로 쓸 수는 없어요. 한국 사회는. 입시에서 우리가 문제 하나만 틀려도 대한민국 전체 시끄러운 나라 아닙니까? 근데 이 교과서를 제가 읽었을 때 굉장히 온건한 교과서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게 상당히 보수와 진보의 중간쯤에 있다. 오히려 약간 보수 진보가 더 많다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해석 네. 자체가. 그런데도 이것을 느닷없이 좌경 빨갱이로 얘기하는 사회. 예. 더 놀랍게는 이거는 기억해야 됩니다. 2008년도에 교육부 장관이. 저는 이게 수구의 본질이에요. 네. 이 교과서를 우리가 검토하면서 금성교과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었던 것은 대한교과서로 내놓았던 뉴라이트의 이른바 대한근현대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 교육부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의 역사학자는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해버렸어요.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 현행 일선에서 전문적으로 몇십 년을 공부하고 가르치고 제자를 배출하는 역사학자들, 특히 근현대 역사학자들을 믿을 수 없다는 이 말은 뭐냐면 학자들을 지키고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나가는 저는 이런 사람들은 이건 수구예요. 왜냐하면 네. 한국 사회에서 정상적 룰을 벗어나서 몽상의 세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공부해서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수와 네. 수구가 네. 아무런 기준이나 근거 없이 혼용되고 있고 그렇죠. 그 혼선이 또 확산되는 그런 양상인 것 같아서 일부러 박 실장님께 한번 좀 부탁드려봤고요. 저기 이 질문은 이성권 대표님께 드리고 네. 싶은데 조금은 뜻밖으로 일부 보수 언론들도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고 나섰어요. 뭐 보수 언론하고 그렇게 친해 보이시지는 않지만 네. 왜 보수 언론들도 그런 자세를 취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론기관은 기본적으로 여론에 네. 민감하고 또 여론을 잘 수집하고 잘 아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언론기관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그들이 발행하는 신문이 독자에게 읽혀야 되고 예. 또 그들에게 판매가 되어져야 또 회사가 유지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적인 룰을 인정한다면 만약에 대중들이 그러한 움직임을 보일 때 정반대로 나간다면 네. 회사의 존립이나 또는 이미지 타격을 입을 겁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보수 언론이라고 칭하는 모든 언론사에서 사설을 통해서 국정화가 안 좋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들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바꿔 얘기하면 결국 이것은 전 국민적으로 다들 안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확산되고 또 더 이상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의 어떤 정도에 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그러면 아무런 기댈 만한 여론의 근거지나 지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 여당이 그래도 해야겠다고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예. 저는 첫 번째로는 잘못된 부정이다.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정 때문이 아니냐라는 간단한 논명으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정화를 시도하겠다라고는 그런 의견을 내고 처음에 네. 이제 뭐 김무성 대표나 또는 황의호 장관께서 미국에 가서까지 얘기를 해서 결국 공론화가 됐는데 왜 그들이 그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런 방식을 택해서 국정을 하겠다는 언명을 발표를 했을 것인가. 네. 또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국론이 분열되는 듯한 그런 양상을 보일 것이 명확하나 한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를 네. 곰곰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역시 그들이 내후년 계속 이어지는 선거에 관련해서 그들끼리의 어떤 다시 말하면 국정화를 찬성하는 측의 어떤 결집을 도모함으로써 진영 간의 결속.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데올로기적으로 상당히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또 보여졌고 그것이 또 정치적으로 이용되기도 했던 그런 정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또 진영들을 결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국정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이미 달성할 목표는 다 달성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측에서도 역시나 현명한 대체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그 네. 기본적으로 이제 매 보수 언론이 그 저 국정화를 반대하냐를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성숙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고 진단하셨는데 아니 보수 언론조차도 네, 그럼 보수 언론조차도 그 정도까지 할 정도면 우리 사회 여론들이 네. 예, 그 정도 민주주의 성숙해하고 국정화를 자체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네. 보수 언론도 그걸 추수하는 것이다 예. 이런 말씀 아니십니까? 민감하게 반응한다 네. 저는 근데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네. 왜냐하면은 바로 2013년에 교학사 교과서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그때의 보수 언론들은 교학사 교과서를 지지했거든요. 대부분 네. 지지하고 오히려 이쪽 교과서를 갖다 좌편향이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지금 2년밖에 안 지났죠. 그랬을 때에 왜 2013년엔 교학사 교과서, 지금 국정 교과서의 어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걸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금 시점에 와서는 국정 교과서에 이렇게 반대하느냐? 전 그렇게 생각할 때는 이게 부메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갖고 혹시 반대한다는 전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기네들이 이 국정교과서 지지를 했는데 만약 정권이 교체되면은 그러면 니네들이 지지했으니까 나도 이제 니네는 그저 세계와서 그렇게 쓸 거 아닌가 정권 입장했을 때 예, 예. 할 말이 없는 거죠 자기네들도 미리 보험 들어놓는 예, 그렇죠. 말씀이죠. 그러면 예, 저는 그게 예, 더 강하다고 봅니다. 정권과 아까 보수와 수거에 대한 예시를 해주신 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네. 이 저도 그 언론을 봤을 때 저는 결코 한국의 이른바 메이저 언론은 보수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뼈저리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예, 수군데 이들이 왜 갑자기 교학사 교과서는 지지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국정에서 무리를 할 때 이런 거죠. 아까 부메랑 효과라고 했을 때 만일에 야당이나 진보가 교과서 잡았을 때도 또 지도부들을 고칠 거 아니냐라는 것이니까 이건 똑같아요. 진보든 수구든 간에 국정하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건 맞는데 진보는 그렇지만 국정화뿐만 아니라 검증까지도 원칙적으로는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서 얘기하고 있고 네. 수구는 정치의 도구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활용할 네. 수 있으면 써먹어야 한다라는 네, 그러니까 것을 그 강력 껍데기를 같아도 전혀 다른 뿌리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저는 아까 이번에 교과서 문제 핵심 바로 이 국정화 교과서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검증제가 다 무너졌어요. 네. 사실상은. 왜냐하면 워낙 국가 개입이 심합니다 지금도. 왜냐하면 검정 집필 규정할 때 학계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돼요 지금은. 학계를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피는 현재 검정 제도를 택하고는 있지만 예, 실제 운용되는 것은 예. 국정에 가깝다 이 말씀이시죠.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역사 학계 전문가들이 배제가 되고 있어요. 배제가 된 채로 검정 기준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게 혹시 보수 계열 그러니까 한나라당의 뿌리를 두고 있는 두 번의 연속된 네. 당의 집권과 일정한 함수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좀 과하게 말하는 건지 몰라도 이것은 길게 보면 2003년부터 짧게 보면 2007년도부터 이루어지는 역사 쿠데타예요. 이건 역사 쿠데타로 봐야지 이걸 왜 복잡하게 보십니까? 나머지 선생님들도 다 이 표현에 동의하십니까? 이건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할게요. 네. 쿠데타의 방식이 유례가 없을 뿐이에요. 이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인수위원회가 제일 무장한 게 역사 관련, 즉 과거사 관련 그 14개 위원회가 있었어요. 뭐 친일 반정의 진상규명위원회라든지 수많은 그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거를 조숙한 시일 내에 신속하게 없앤다고 선언합니다. 왜 그러냐면 친일 문제, 그 다음에 독재의 인권유리 문제가 핵심이에요. 과거사 위원회 핵심은. 이 부분을 빨리 그 조사 못하게 빨리 해소했다 했고 그 다음에 3월 달에, 2000년 3월 달에 2월 달에는 건국절이 들고 나옵니다. 건국절.
그러니까 45년 8월 15일 광복절보다 48년 8월 15일 건국절을 새롭게 조명해야 된다. 그거 2008년 3월 달에 나오는 것이 바로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입니다. 네. 이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나왔을 때 그 정부의 태도를 보시면 됩니다. 이때 어떻게 됩니까? 이때 5월 달에 박근혜 현 대통령이 그때 국회의원이었죠. 직접 이 참석하셨어요. 출판기념회. 예. 해서 역사적 쾌거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뉴라이트 대안교과서는 이구동성으로 모든 그 당시 공중파까지도 이거는 친일과 독재 미화하고 위안부는 돈 받고 갔다고 해서 위안부 피해자 모독했던 교과서로서 치탄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박근혜 대표는 역사적 쾌거로 갔어요. 왜? 왜 쾌거일까에 대해서는 친일과 독재가 공군부가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나와서 뭐냐, 2008년 12월 달에 뭡니까? 안 좋은 표현인데 방송용은 아니지만 한 놈만 패자는 거 있죠. 육종 교과서 제일 잘 나가는 금성 교과서가 타켓이 돼서 이른바 좌경 교과서로 낙인 찍혔어요. 근거도 없이. 근데 결국은 정부가 패소했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2012년도부터 교과서 집필 기준을 새롭게 바꿉니다. 이른바 집필 기준 강화를 하죠. 교육부에서 바꿨습니까? 예, 그렇죠. 교육부에서 예. 예, 그래서 많이 싸웠죠, 일선 교사님들이. 네. 예, 말도 안 되는 내용을 요구하니까. 네. 학교 말도 안 들었어요.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바꾸는 거죠. 예. 예, 그 다음에 뭐냐면, 그런 정지 작업 다음에 나온 게 2013년도 8월 30일 날 통과된 게 교학사 교과서인데, 교과서입니다. 이 교학사 교과서가 뭐냐? 바로 뉴라이트 대안 교과서의 복제본인데 좀 더 질이 떨어진 복제본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 다 분석하셨지만, 360페이지 됩니다. 이 360페이지 가운데 틀린 게 1,500개 이상이에요. 평균하면 한 페이지당 5개 이상 틀렸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관계. 그렇지. 이거를 따라서 틀렸다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얘기한 게 이렇게 많이 틀리게 쓰는 것도 기적이고 이렇게 많이 틀린 것을 정부가 통과시켜준 것도 기적이다. 그게 검정의 틀을 어쨌거나 통과했던 거 아닙니까? 그 검정의 틀이 통과될 수가 없는 것이죠. 통과될 수 없죠. 그런데 그 이제 기적이 두 번 일어나면 이제 꼼수예요. 이건. 정치적인 거죠. 예, 네. 예, 이렇게 죄송합니다. 마무리 짓게도 이게 왜냐 중요한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마무리를 제가 좀 죄송합니다. 같은 편이신데도 이렇게 제가 말을 드렸습니다. 이따가 또 한 번 그 예. 말씀은 나올 것 예. 같고요. 이 검정 질문은... 죄송합니다. 이 검정 교과서가 네. 교학사 교과서가 시장에 맡겼을 때 딱 한 군데 학교밖에 채택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국정제 간 거예요. 예. 검정제로서 못 밀어붙이니까 국정제 갔기 때문에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권에 입맞이 맞는 교과서를 어떻게 하든 공권력을 사용해서라도 관철시켰다는 여기에 본질이 있다는 거죠. 제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음바탕에 이미 잘못되어서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아니 별 말씀을요. 한상권 교수님께 예, 예. 여쭙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국정화를 추진하면서 우리 역사학계가 그동안 자학사관에 빠져 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우선 자학사관이 뭔지와 함께 정부 여당이 왜 우리 사학자들의 어떤 특정 사관 빠져있다고 하는 게 옳은 건지는 모르지만 그 배경까지 함께 좀 어우러서 설명 좀 해주실까요? 자학이라는 게 이제 자기를 학대한다는 거죠. 네. 즉 자기를 부정한다는 건데 이것이 일본에서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사실 그런 용어를 쓴다는 자체가 창피한 거죠. 예. 일본 극우 세력들이 쓰는 용어를 갖다 우리나라 당대표가 쓴다는 거는 참 창피한 노릇입니다. 예. 네, 왜 이 사람들이 95년도, 90년도쯤에서 이제 그런 자학사관이라는 얘기 나오기 시작했냐면 1995년이 종전 50주년이 됩니다. 예. 45년이니까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패전이라고 하지 않고요. 극우 세력들은 종전이라고 합니다. 네. 전쟁이 끝났을 뿐이지 우리가 패배한 건 아니다. 그렇지만 이제 95년쯤 돼서 무라야마라든지 이런 분들이 과거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사과를 합니다. 물론 그 사과에는 한계가 있죠. 예. 식민지배가 불법 부당하다. 이건 아니고 합법하긴 적법하긴 하지만 다만 많은 고통을 줬다. 요 정도에서 이제 반성하고 사과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고노다마가 또 나왔고 이제 정신적 문제를 또 사과하고 예.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 이제 합법적이긴 하지만 좀 피해를 줬다. 그런 입장 정도 사과를 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극우 세력들은 무슨 소리냐? 으흠. 합법적이고 또 정당하다. 예. 그러니까 합법적이지만 이제 부당하다. 이게 이제 그 반성하는 논조였는데. 합법적이고 또 정당하다. 그러니까 반성할 게 전혀 없다. 반성할 것도 없지만 더 없는 건 우리가 더 피해를 봤다 오히려. 네. 손해를 봤다. 왜냐면 식민지배가 한 100년 갈 줄 알았는데 이게 36년 때까지 본전을 못 뽑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에 의해서 일정 부분 근대화된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했고 네.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한 예. 100년 써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빨리 이게 전쟁이 끝나고 우리 손해봤는데 예. 손해봤는 우리가 왜 반성하냐. 다만 우리가 한다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졌을 뿐이지 우리가 잘못돼서 진 게 아니고 네. 전쟁에서 진 것만 우리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반성하거나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나온 게 이제 자학사관이라고 해서 그런 입장에서 새롭게 역사를 써야 된다 하게 나온 게 이제 그때쯤이죠. 거기 이제 일본 우익들이 이제 그런 걸 우리에게서 벤치마킹 한 게 이제 지금 그대로 우리 사회에서 말도 똑같이 쓰는 거죠. 좀 다른 용어라도 쓰지 못하고 그 정도 창조성도 지금 없다는 게 참 창피한 노릇이죠. 식민사관이라는 말도 실은 참 모욕적인 건데. 그렇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네, 그 자학사관이라는. 네, 그...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45년부터 현대사까지를 이제 기본적으로 독립운동사와 민주주의 네. 두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것이 헌법의 이념이고 예.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방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사에서 이거 우리 근현대사를 바라보면 친일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고 또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독재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사와 민주주의 입장에서 우리 근현대사를 바라보자는 이런 입장을 갖다가 저쪽에서 이제 자학사관이라고 친 그런 거죠. 네. 우리가 친일과 독재를 우리가 친일을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근대 문명의 선구자다. 그러니까 뉴라이트 역사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친일을 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을 우리가 전파했다는 거고 독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제개발을 이뤘다. 그렇게 봐야 된다 하는 이 입장이니까 민주주의 독립운동과 민주주의 입장 헌법 이념에 맞는 역사관을 저쪽에서 똑같이 무라야마 다마에서 그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새로운 사회로 나가고 동아시아 평양으로 가자는 걸 갖다가 저쪽에서 자학사관이라고 하듯이 똑같이 그렇게 네. 지금 잘못하고 이해하고 있는 거죠. 좀 구체적인 문제의 본격적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곽 전 교육관님 말씀 중에 전통시대 부분에 대한 기술은 국정체제인 거고 근현대사 이후 그러니까 봉건 탈봉건 이후 근현대 이후는 지금 검정 체제로 이렇게 나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재 국사 교과서가요. 근현대사 부분이 역시 논란의 핵심인데 보수와 진보 진영 그냥 편하게 이 용어를 쓰기로 하시죠. 예, 예. 보수와 진보에 대해서 워낙 논란들이 많고 예. 과학적으로 명백히 객관적으로 검증되거나 분류된 바가 없긴 한데 예. 보수와 진보 두 진영 간의 이견이 가장 첨예하게 심한 곳, 대립이 심한 부분은 근현대사 중에서도 어디를 둘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얘기하기 제가 얘기할까요? 네, 선생님 안 하세요. 뭐, 토론이 아니고 이렇게 뭐, 선생님이 아무래도 뭐 조금 더 하시면 내가 뭐 보완하시죠. 네. 네. 제가 전근대는 제가 사실 작년에 봤었고 이번에 나온 건 제가 구체적으로 못 봤었어요. 예. 그래서 아까 그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 장애 제가 봤을 때 뭐냐면 그 실험본이었죠 그때 이제 예. 했던 걸 봤을 때 뭐냐면 이 역사에 있어서 그 쉽게 말하면 그 시대사의 배분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시대사가 가지고 배분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이른바 그 사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예를 들자면 그 조선 후기를 보게 되면 예 뭐 해외에서 이렇게 청나라에서 서양 기계를 가져왔다 이런 게 굉장히 양이 많아요. 그다음 북벌론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전 조선 후기가 원래 옛날에 공부를 했었던 곳인데 그럼 조선 후기에서 물론 중요하지만 조선 후기에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여러 가지 그 임진왜란 이후에 세제의 문란들 그다음에 전후 복구에 있어서 뭐냐면 그 농민들의 노력들 그리고 새로운 상품 화폐 경제의 변화 같은 조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선 사회가 전쟁 복구를 하면서도 그 전쟁 복구가 양반들을 위한 세계라 전쟁 복구의 주체들이 농민들이 일어나가면서 자각하면서 신분제가 무너지고 또 새로운 사회로 변하는 것이 나오고 또 그러면서 다양한 밀란들이 나오면서 조선의 모순들이 드러나는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근대의 맹아를 튀어가는 예, 과정도 담겨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역사에 가르친 것은 이 사회를 있는 그대로 안 그래도 이 과거에서 어떤 미래의 가능성을 안고 가는지를 발견해내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다는 뭐냐면 북벌론하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이제 서양 문멸 네네. 가져왔다는 얘기인데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어. 요즘 뉴라이트의 근대화론이 그런 거예요. 일제 시대가 비단 수탈과 억압의 시대라고만 얘기해서는 안 된다. 그 물론 야만의 시대이긴 하지만 제국주의와 말발국과 함께 들어온 서구 문물이 큰 두텁게 축적되던 시기단 말이 꼭 조선기에 뭐 서양의 전례 예. 이런 것들에서 문명의 전례하고 연결이 돼버리고 북벌론을 들을 때도 이거 뭐 북진통일론 같은 느낌 들어요. 굉장히 배분이 높아요.
이렇게 되고 이런 점에서 우선적으로 기억나는 게 그런 것도 있었고 네. 나머지 보면 틀린 게 무척 많으셨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삼천리 자전거 공업사 세워진 게 말하자면 일제에 의한 네. 우리의 공업의 이식이다 이런 겁니까? 그런 식의 비유죠. 고등학교 그 교과서가 훨씬 백화점이 아니에요. 시기나 사건 위주로 네, 첨예하게 대립되는 네, 거 없을까요? 제가 조금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해거든요. 아, 네. 독립운동사에 대한 이해인데 아마 친일파들은 그게 참 불편한 진실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가능하면 어떻게 그쪽은 서술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독립운동 세력이 계속 분열됐다. 예. 그리고 분열됐으니까 결국 우리 힘으로 독립을 못했다. 아, 그러니까 독립운동 별 볼일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친일파가 그러면 좀 면죄부도 받고 예. 우리는 뭐 문명화하는데 노력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사 상당히 외소화시키고 축소화시키고 패배주의로 몰고 네, 가는, 패배주의로 몰고 가는 예. 게 예. 가장 큰 특징이고. 예. 그럼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사가 사실 끼친 영향 중에 중요한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독립운동사의 정신이 그 정신이죠. 우리 물론 우리 힘으로 독립운동한 건 아니죠. 연합국의 도움을 받았지만 독립운동 정신 중에 이제 우리한테 크게 가르쳐진 것이 공화주의 정신, 또 평등주의 정신, 민주주의 정신. 이거는 우리가 독립운동사의 정신. 그것이 이제 제헌헌법의 이념이 되고 그것이 우리 현대사의 이념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독립운동이 우리 사회에 그냥 기본적으로 이끌어가는 핵심적인 가치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독립운동을 이제 그렇게 외소화시키는 거죠. 심지어는 이제 이번에 같은 경우에 거의 빼버리고. 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운동사는 그게 아니고 실제로 계속 이렇게 통합을 하고 갑니다. 네. 그래서 1941년 되면 완전 통합이 돼요. 네. 분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 통합이 돼갖고 심지어 그래갖고 이게 완전 통합이 된 것이 건국강령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헌법으로 나타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통합돼갖고 하나의 흐름으로 나가는 그래서 통합이 되지만 또 선전포고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선전포고까지 할 정도는. 그러니까 통합이 돼갖고 새로운 국가 건설 이념까지 다 만들어낸 이런 걸 갖다가 계속 그냥 분열해갖고 얘네들은 서로 싸우다가 말았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독립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함으로써 이거야말로 진짜 자학사관이죠. 네. 말하자면 자기 역사를 스스로 모독하는 거죠. 혹시 그 중국 쓸쓸하게 빠지고 얼빠진 얘기네요. 정신 나갔네. 아무래도 하니까 초등학교 교과서고 지금 얼마 전에 교육부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일제 식민 시대 세교과 이제 들어갈 때 보면 1930년대 이후에는 임시정부하고 한국 독립당 외에는 부담스러우니까 기술하지 말라고 쓰지 말라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이렇게 내려놓는다 이 말씀이죠. 그 다음에 뭐 정치사는 줄인다라든지 뭐 이렇게 나오고 근현대사 비중을 줄인다 나오는데 그래서 30년 아까 지금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교수도 똑같이 지금 그런 방향인 거예요.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이 32년도부터는 윤명길 의사 어거 이후에는 네. 중국에 있었던 좌우 단체들이 그 사상적 이념적 갈등 극복에 납니다. 합작, 이거 극복하지 않으면 그렇죠, 합작하죠. 그래서 임시정부로 다 합류하게 돼요. 40년대 네, 들어오게 큰 되면 큰 빅텐트에 네. 보이는 네, 그렇죠. 소규모 네. 합작들이 네, 계속 네. 이루어지는 네. 네. 그때 뭐냐면 한때는 맞췄지만 영원한 동반자일 수밖에 없는 우리 이번에 영화에 나왔지 않습니까? 암살. 예, 약산 김원봉 계열의 의열단 말고 민족혁명당이라는 게 있었어요. 네, 네. 35년 만들어진 예. 하고 한국 독립당 이 두 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43년이 되면 임시정부의 여당은 한국 독립당이 되는 셈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민족혁명당, 이른바 좌파라지만 꼭 좌파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한 단체입니다. 이쪽에 야당 겸 이렇게 합류하고 국회, 요즘 이제 국회의원도 되는 거예요. 임시정부 의정원, 의정원. 예, 근데 정부에도 참여합니다. 네. 이게 최후의 임시정부예요. 그렇죠.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합작해야 다른 나라들이 단일한 통일된 정부가 있으면 승인받지 않겠냐 했던 이 놀라운 노력들 그 이것이 승인받기 직전에 원자폭탄이 터져서 안 돼서 분단이 됐던 이 역사인데 여기서 민족혁명당과 이제 절반을 빼버리라고 하면 역사 교과서 자체가 아무것도 설명해줄 수가 없어요. 예. 항일 무장 독립 투쟁 운동사는 분열의 역사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것은 일정 부분 좀 편향성을 가지고 잘못된 거죠. 그리고 수정될 예, 필요가 있는 예, 거예요. 예, 그렇죠. 그 관련해서 한 말씀만 좀 더 여쭙고 싶습니다. 예. 잠깐만요. 중국 동북지방, 예, 그러니까 만주를 둘러싼 지역에서의 독립운동은 지금 현재의 북한 건국 그렇죠. 과정하고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텐데 예. 지금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그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북한은 국정교과서제를 예.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혹시 그 시기 30년대부터 해방 직전까지의
독립운동의 과정이나 전개를 북한 교과서를 혹시 들여다보시거나 그런 적은 있으신가요? 그거는 저희가 못 봤고요. 네. 그 당시에 그 연안 지역에 네. 그 독립운동과 임시정부가 통합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 실제적으로 장건상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연안 그 임시정부의 요인이죠. 요인인데 예. 해방을 거기 가서 맞이하세요. 네, 그러니까 네. 김구 주석이 파견해갖고 예. 우리 연합을 하자. 이 두 개가 연합을 하고 국내에는 여운형 건국동맹계열이 있었거든요. 예. 그 연합을 해갖고 이제 이걸 연합한 다음에 해외 독립운동사에 연합한 다음에 이제 국내에 건국동맹하고 이렇게 연합하려는 그런 거의 움직임이 마지막에 일어났다는 게 장건상 그분이 임시정부 요인인데 예. 연안 동북동맹 거기 가서 해방을 맞이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이 쭉 지금 있고 통일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과정은 이제 다 생략하는 거죠. 예. 그리고 되겠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까 동북 지역 이제 만주 지역 아마 이제 김일성 문제, 북한 네. 문제 때문에 이제 예민하신 게 많아요. 지금 한국의 보수 진영에서 근데 예. 이렇게 보시면 되죠. 지금 이 우리가 흔히 교과서 옛날 배울 때 청산리 전투라든지 봉오동 전투 말고 만주에서의 무장투쟁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건 1920년입니다. 네, 네. 그러면 1921년부터 1945년까지 25년 동안 만주에는 우리 그런 200만 명 가까운 우리 조선 동포가 있어요. 그 당시 조선 동포죠. 이분들 독립도 안 하고 20년 동안 그럼 25년 동안 가만히 있기만 했느냐? 가만히 있냐?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20년대 이후도 계속 싸워왔고 예. 특히 그것이 활발해진 게 1931년 9월 달에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주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예. 이때가 돼서 다시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이 이루어져가지고 1940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31년부터 40년 또는 길게 보면 42년까지 가요. 허형식이라는 분까지 가면. 그럼 십몇 년 동안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빨치산 투쟁을 한 거예요. 네. 그때 빨치산 공산주의 빨치산이 아니고 항일 그 민족주의적.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김일성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여긴 한국독립당군, 지청청 장군이 있었습니다. 32년까지. 네. 그 다음에 조선혁명과 민족주의 단체예요. 35년까지 있었어요, 최소한. 그 다음에 김일성이나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또 사람들이 40년까지 있었어요. 그럼 그 중에 한 명이 김일성일 뿐이에요. 네. 근데 북한의 지도자가 김일성이 있다고 해서 이 모든 역사를 다 빼버리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근현대사 네. 부분을 두고 두 진영 간 학자 또는 교과서 집필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역시 항일 독립운동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예. 어떻게 기술할 것이냐인데 이것은 청산되지 못한 친일파 그 잔재가 남아있는 그래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숙명적인 전후관계가 아닌가 싶기도 드릴게요. 하고요. 네. 현재 한국사 교과서가 8가지 종류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가지를 비교해봤는데 예. 그 중에서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반민특위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해방 이후에 건국이 되고 이승만 정권 하에서 이제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해서 처벌을 하고 민족 정기를 바로 세우자는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던 그런 법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게 이제 다 아시다시피 이게 시행되지 못하고 결국 와해가 되게 되죠. 이 과정에 대해서 기술화하는 것이 각각 다릅니다. 아, 어떻게? 교과서들 중에서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뭐 금성교과서의 경우에는 거의 3분의 2페이지 정도에 걸쳐서 자세하게 기술이 되어 있는가 하면 다른 제가 본 지학사 교과서의 경우도 거의 비슷한 분량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늘 뭐 회자되는 교학사 교과서에서는 단 5줄밖에 기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마 그 당시에 그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 경찰이 만들어지고 네. 또 일반 경찰이 있었던 가 봐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특별경찰과 일반경찰의 싸움 정도로 대립으로. 치부하는 다시 말하면 반민족 행위자 특별법 반민특위에서 해야 될 원래적인 의미에 또는 왜 실패했는지라는 여러 가지 이유들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그것이 실패하게 된 원인을 반민특위에서 설정한 경찰과 일반경찰관의 어떤 대립으로. 싸움으로 치부하는 그래서 결국 본질을 호도하는 예. 아마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후에 일제 청산이 친일 잔재 청산이 되지 않고 최근까지도 친일 인명사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았을 때 네.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겠는가 예.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 보면 조금만 제가 한 네. 아주 중요하니까 예, 잠깐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연합국이 우리를 독립을 선언했을 때 예. 그게 연원이 1940년 카이로 선언이거든요. 네. 카이로 선언에 그 참석한 나라가 미국하고 중국하고 영국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 독립 문제를 거기서 처음 다뤘는데 우리가 참석도 안 했는데 왜 우리나라를 독립을 하겠다고 결의했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그 대변해 준 게 누가 장개석이 해줬어요. 그럼 장개석이 왜 자기 지금 코드석자인데 자기 지금 반식 민재 아닙니까? 자기 발언권도 없는데 굳이 우리 문제를 했겠냐 하는 걸 따져보면 1932년에 윤봉길 의거입니다. 아하. 윤봉길 의거를 함으로써 자기네가 상해가 점령당한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중국 저 그 1억 되는 젊은이들 아무도 안 나섰어요. 근데 그 1년 뒤에 전승절 기념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서 윤봉길 의거가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 장개석 총독이 그에 감동을 받은 겁니다. 부채 의식 때문에. 네. 그러니까 거기서 거군요. 독립운동 성과로 카이로 선언에서 연합국이 그걸 이제 장개석이 말하면서 됐고. 그래서 독립이 된 거지. 그렇지 않거든. 조선은 다 이전까지 일본의 일부분이라고 예. 얘기했거든요. 예. 독립운동의 성과가 얼마나 큰 겁니까? 그렇게 따져보면. 예. 크게 보면 네네. 이 문제가 전부 다만 지금 87년 헌법으로 예. 구체화된 그런 민주국가의 헌법 원칙들하고 그것을 불편해하는 예. 힘들과의 싸움 같아요. 사실은. 예. 그 대표적으로 건국절 논쟁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보면 8.15가 우리 이제 우리 헌법의 전문에 보면 예. 옛날부터 계속된 거예요. 그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4.19 혁명의 정기를 또 계승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불편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예. 예, 건국절 논쟁이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은 반헌법과 네. 헌법 그 뭐라 그래야 됩니까? 보위 세력, 헌법을 뭘 지키는 쪽과 헌법을 침탈하는 세력 간의 싸움이 국정교과서 문제로 그대로, 그렇죠.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현대사를 둘러싸고. 예. 그래서 저도 헌법적 가치를 둘러싸고 용납할 수 없는 내용들을 권력이 들고 나오기 때문에 역사 쿠데타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헌법이라는 건 대한민국이 합의한 가치 아닙니까? 네. 그걸 부정한다는 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죠. 그렇죠. 그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논리를 지금 집권층이 하고 있다는 게 참 국정교과서로. 네, 국정교과서라는 게 참 심각한 거죠, 이게. 아까 건국절이 말씀드렸는데 이 건국절은 정말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참 그 우리가 알다시피 이 수구 세력들의 이 말이 이 꿀을 바른 것 같은 게 많아요. 자,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게 산업화와 민주화도 성공한 OECD 국가다. 근데 어쩌다가 생일 날짜가 45년 8월 15일 광복절하고, 이건 광복절이죠. 예. 1945년 8월 15일 날 만들어진 광복절하고, 대한민국은 딱 3년 뒤에 1948년 8월 15일 광복, 낸 게 이게 대한민국 건국절인데, 이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가 날짜가 같은 이유 때문에 단 한 번도 생일상을 못 받아먹었다. 이제부터라도 위대한 대한민국의 위대한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서 건국절을 만들어서 조촐하게 생일상 차려주자 하면 누구나 감동받아요. 근데 내막은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막은 무슨 얘기냐, 정확하게 그 임시정부 문제도 그래서 같이 나온 거죠. 이들이 뭐냐면 전제가 1940년 8월 15일은 우리 스스로 이뤄낸 독립이 아니다는 게 전제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이 부정되고 임시정부가 위상이 약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건국 과정은 그러니까 일제시대는 독립운동이고 네. 대한민국 건국 과정은 1945년 8월 15일부터 1948년 8월 15일 단독정부 수립 때까지의 건국운동이다. 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때 건국 지도자들은 일제대 친일을 했든 안 했든 관계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해방 후에 3년 동안 반공투쟁하고 네. 그다음에 어떻게 하든 이승만 정부에 들어가기만 하면 건국 공로자가 된다. 이렇게 해서 친일이 세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국부론이 자연스럽게 그렇죠. 예. 해태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친일이 자연적으로 세탁됩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세탁까지. 네. 그래서 잡기. 제가 듣기로는 법도 준비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법안도. 지금 친일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독립운동가라 됐던 가짜들이 지금 치탈당하고 있어요. 이런 과정이 되니까 대한민국 건국 공로자에 대한 특별요법을 준비한다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몇 년 전부터. 법 이름을 어떻게 붙이던 간에 실질적으로는 친일 세탁법이네요. 예, 그것이 바로 교과서와 같이 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기 나라 밖에 국정교과서를 채택하고 있는 그런 얘기도 사례도 몇 개 좀 찾아볼까요? 네. 이성권 대표님. OECD 국가 중에서는 국정교과서를 쓰는 나라가 한 나라 있습니다. 그리스인데요. 아, 그리스. 나머지 나라들은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동시에 쓰는 나라들입니다. 예. 그 이제 국정교과서를 역사교과서의 경우 국정만 쓰는 나라들은 네 나라인데요. 북한, 네.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이 네 나라 정도만이 국정교과서를 쓰는 걸로 이렇게 북한,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네. 스리랑카는 아마 혹시 종교적인 이유 뭐 이런 아마 건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 나머지 스리랑카를 제외하고는 사회주의 내지는 대체로 주체적 예, 공산주의를 그렇습니다. 채택하고 네, 있고 네. 네. 상당히 그 다원적 가치가 아직은 통용되기 어려운 나라가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 네. 그 내지는 이제 정통성이 취약하거나 네. 뭐 이런 나라가 이제 국정교과서 쓰는 거죠. 제가 듣기로 제가 잘못 들은 건지 모르겠는데. 히틀러 치하의 나치 정권 때도 국정교과서를 일시적으로 채택했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잘 자, 그 곽 교육감님께 한마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정교과서를 편찬할 때 오류는 피할 수 없는 숙명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학계 그리고 연구자들 사이에 있다 그래요. 그러면 국정교과서는 또 전문성이 취약한 시스템이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혹시 그 주장에 찬성하시는지 만약에 찬성 반대를 떠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릴까요? 글쎄 1992년 헌법재판소 판례가 있어요. 네. 국정교과서는 일단 하판은 하판이다 이렇게 했지만 여러 가지 의견 개진을 통해서 국정이 대단히 불합리하다고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걸 개진하고 있어요. 한 7, 예. 8가지 이유를 드는데 제가 좀 인상 깊게 본 부분은 역시 국정의 주체가 누구냐. 국가인데 예. 결국 정부고요. 네. 그 정부는 이제 기본이 관료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국정교과서라는 건 관료제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될 수밖에 없다. 이제 제일 나쁜 건 관료제를 타고 한 있는 타고 앉아 있는 정권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건 최고로 나쁜 것이고 예. 사실은 그 의도 때문에 다 국정화 얘기가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설령 그것이 없다 하더라도 관료제의 영향을 진하게 받아서 대단한 경직성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 논쟁거리를 피하기 위해서 웬만한 것들은 쳐버리고 아예 쳐버리는 예,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상황 변화에 유연하고 또 잽싸게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네. 이런 걸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관료제의 속성과 관련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모든 국정화는 첫째 국가주의, 둘째 관료주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사이에 낀 정권주의, 권력주의는 물론이고요. 네. 92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내렸는데 네. 그 판결 내린 주요 내용은 국사교과서가 아니라 예. 아주 그 소수 과목의 교과서였어요. 이거는 이제 시장도 없고 내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럼 이거 국가가 자비로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논리에서 합헌 판결을 내린 거고 그 밑에 말미에 이제 국사교과서에 대한 설명을 해줬어요. 네. 그 전혀 국사교과서에 대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예. 거기서 국사교과서는 가능하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말미에다 실었어요. 그 국정화 찬성론자들이 가끔 들먹이곤 하는 92년 헌재 판결 얘기는 완전히 견강부회 그 견강부회죠. 자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유발행자 이런 데서 돈이 안 되니까 예. 그럼 국가가 내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가가 말하자면 우체국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예, 그렇죠. 우표값만으로는 도저히 수익 예, 자산이 안 맞으니까 예, 예. 그럼에도 나라가 해야 되는 예, 그렇죠. 공적 서비스 영역 예, 예, 그거를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붙여가지고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정제보다는 거민정제, 거민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 이렇게 가야 된다 얘기를 하고 인정했었죠. 특히 국사 부분은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야 된다 그렇게 헌재 판결이 그렇게 나왔어요. 갑자기 바보 같은 궁금증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자유발행제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그러면 좀 공부 좀 하거나 고민이 많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스스로 그냥 교과서를 써서 어디 냅니까? 그럼 어떻게 누가 채택을 하나요? 지금 자유발행제를 실시한 나라가 핀란드,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자유발행제를 택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거 접해보지 못해갖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연인지 시장에서 저 정화작용을 일으키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름만 들어도 좀 파격적인 나라들인 건 알긴 예, 알겠네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자유발행제 때 교육 자체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겁니다. 그렇죠. 다시 뭐 우리 지금 입시를 전제로 하는 단일한 답을 놓는 것이 아니고 프랑스 예. 입학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 교육이란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미래 세대들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풍부하게 인간답게 개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체계에 있고 그런 것들을 골고루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있습니다. 만약에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쩌면 국정화를 더 주의장할 수 있어요. 왜? 이민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럼 네. 국론통일이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보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성숙한 거죠.
근데 한국 정부 이번에 제가 아까 오류는 숙명이라고 했는데 이 정부는 오류를 안고 가겠다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검정제도에서도 역사학자들을 배제하는 상황인데 그 관료가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과. 네, 네. 국정화를 할 때 어떻게 역사학자가 더 발을 붙이겠는가라는 게 네.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번에 이 10월 중에 국정화 여부가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방침을 밝혔어요. 그럼 실헌본을 원래는 보통 이렇게 국정화된다고 엄청나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헌본이 1년 전에 최소한 나와서 예비검토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들은 2017년도에 국정교과서를 배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집필해서 내보겠다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실헌본이 1년 전에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실헌본 내지 않겠다면 실제로 뭐냐면 올해 10월 달에 되면 2016년도에 1년 동안 집필한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교과서를 기준을 만들어서 집필한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네. 교학서 교과서보다 더 짧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는 실험범 도시 내겠다. 그러니까 아까 그 기록적인 네. 오류가 네. 페이지당 다섯 개짜리 오류가 그래서 거죠. 나온 거군요. 저는 장담하지만 그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자료 화면 하나 보시고서 말씀 이어갔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정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사회 역사 과목에 특히 오류가 많다 그럽니다. 네, 자료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네, 이쪽에 나와 있는데요. 노비 신분 풀어주는 문서 사진을 노비 문서라고 설명을 했군요. 아, 이거야말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중국 다리엔에 외치했던 고구려의 비사성을 진저우에 표시를 했고요. 또 하나 있죠. 중하급 실무자 선발시험이 귀족들의 반대로 실시되지 못했다고 서술을 했는데 고위직을 독차지한 귀족들이 반대했다는 것은 신라사 연구자들도 처음 듣는 얘기다. 고조선에 이어서 바로 삼국 가야가 등장해버리네요. 고조선하고 그 사이에 뭐가 있... 부여가 있죠. 아, 네. 부여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고구려가 나오는데 동해 옥자. 예, 그게 빠진 우리 역사 중에서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는 게 부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우리 정신문화라든지 모든 것의 고향이 부여인데 그 그걸... 옥자 부여하는 그 부여 예, 말씀이십니까? 예, 그 우리가 지금 저 지금 충청도에 부여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예, 부여가 예. 그 부여가 내려온 거예요. 아, 그래서 네, 남부여죠, 남부여. 네, 네. 이제 그 거기서 갈라져 고구려가 되고 고구려가 다시 갈라져 부여가 백제가 되고 이렇게. 유래민들이 와서 예, 옛날 그렇죠. 지명을 차용해서 예. 갖다 쓴. 예, 예. 예. 백제라는 말이 백 가지 성을 가진 세력들이 강을 건넜다 이런 뜻이에요. 아하. 한강을 건너서 내려. 아, 그래서 건널제. 예, 건널제 쓴 일백백을 쓰는 예, 거군요. 그렇죠. 아, 예. 이제 알았어요. 실은 저도 사학과입니다. 국정교과서로 배우신 거 아닌가요? 문의만 사학과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저 자료화면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이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만든 초등학교 5학년 교과서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몇 가지 뽑으셨네요. 예, 예. 지금 저기 한 선생, 한 교수님하고 이 대표님께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교과서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교과서라고 하더라도 예. 기준이 있게 마련이고 또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이 예, 저는 지금 역사 담당 교사는 아니고 사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예. 사회교과서를 집필할 때 보면 일일이 문구 한자 한자까지 다 살펴가면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것이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이것에 오류는 없는지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교과서를 만들게 됩니다. 또 그것이 검정 기준에 또 부합되는지에 대해서도 또 중요할 거고요. 그러나 이런 오류가 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전문적이지 못한 사람이 참여했거나 또 참여했다 하더라도 아주 졸속으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교과서를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 진단하지 못하고 건성건성으로 만들어낸 교과서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만들어가지고 도대체 우리나라의 미래를 일각에서는 100년대계라고 하지 않고 5년대계라고 합니다. 예. 5년마다 바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 그 교과서를 집필하고 배포할 때까지요. 누가 이제 집필진이 있고 전문가들이 감수, 검수 이런 걸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부여 같은 것도 빠뜨려 먹거나 노비 문서는 정반대로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게 이렇게 통과될 수 있는 거죠?
글쎄 말이에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뭐 1,500개 그런 일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밀실행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죠. 이걸 이렇게 공개하고 경쟁을 하게 되면 자기가 말한 오류가 있으면 이게 채택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출판사는 망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교과서 하나 만들 때 대개 한 3~4년 투자를 하고 그 액수도 소규모 출판사에 거의 감당하기 힘든 네. 거의 올인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래서 이게 채택이 안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신경을 쓰고 더 좋은 종이로 더 좋은 칼라로 더 다양한 자료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선정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국정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지필진도 그냥 국가가 아무래도 이렇게 정할 때 대부분 학자들은 내가 왜 국정교과서 참여하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죠. 요번에 그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서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에서 역사학자들 공통적인 그 결론은 나는 국정교과서 하면 참여하지 않는다. 그게 역사학자들이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예. 그러니까 지필 거부죠 한마디로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다 지필 거부할 때 누가 지필하겠습니까? 사실 국정화라는 게 학계를 못 믿는다는 뜻 아니겠어요? 교육학계와 역사학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일반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실제로 네. 국가와 정권 그리고 관료를 믿겠습니까? 네. 아니면 나름대로의 학문적 전범이 있고 네.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상과 언론의 그 표현의 자유시장이 작동하는 예. 그런 또 비판과 창의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보장되는 곳 아니에요? 대학과 예, 그렇죠. 학문 이런 데가 예. 그런 데를 믿겠습니까? 그럼 아마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당연히 학계와 교육계를 믿겠다. 정권과 관료를 믿느니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정확하게 거꾸로 돌려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역사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마침 교육감님 말씀 잘 해주셨습니다. 교육감님도 진보교육감 잔혹사라는 역사를 쓰신 주인공 아니세요? 시발점이 되셨는데 지금 여러 네 분 교수님과 대표님들 말씀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저는 저 무늬만 사학과고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 교육받아야 합니다. 교과서, 특히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는 결국은 교육 자치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런데 묘하게도 저에게는 어떤 그림 하나가 오버랩이 되냐면 그냥 정치 권력이 교육까지도 내 수중에 넣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그냥 순진한 그 1차원적 기재만 작동된 게 아니라 최근에 치러진 두 번의 교육감들 선거에서 자치단체장들과는 달리 교육감 쪽은 진보계열 교육감이 압승을 하지 않았습니까? 요번도 그렇고 지난번 잔혹사를 쓰신 처음부터 때 그렇고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마음에 들지 않고 그래서 차제에 뭐 교육감 직선제 이런 거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부산대에서 아주 뭐 참혹하고 불행한 사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지만 대학총장 직선제도 야 이거 귀찮다 뭐 해야 되는 거니 이런 것들과 함께 맞물려 돌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상상을 하는 제가 불온한 시민입니까? 저는요 굉장히 정확하다고 공감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기본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위하여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지만 그 한 단계 위에는 이른바 전교조에 대한 불신, 뭐 해충으로 비교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그리고 진보 교육감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 민주 시민 교육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역사 교육이라는 건 한국사 교육이 됐든 세계사 교육이 됐든.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네. 정말 토대예요. 왜냐하면 한국사를 배우면서 특히 근현대사를 배우면서 국권이 뭔지, 민권이 뭔지, 정의가 뭔지, 불의가 뭔지, 민주주의가 뭔지, 독재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이런 시민정신이 형성되는 시간이에요. 네. 생각해보면 아주 원초적인 정의감이 주조되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그 집단으로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되고 그 집단적 운명에 영향 미치는 것들이 내외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저절로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 교육은 특히 중고등학교 시절의 역사 교육은 가장 종합적이긴 그리고 통시적인 사회과학이고 자유와 정의의 진보에 관한 철학적 그런 제공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냥 누구나 그것을 배우는 순간에 막 어떤 때는 공분하고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선망하고 어떤 때는 자부심을 갖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다이내믹하죠. 네,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안에서 느낄 수 있는 모든 감정들을 그렇지. 역사 시간에 다 고취당하는 거거든요. 예.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면서 굉장한 긴밀감도 유대감도 생기고 공동체성을 확보하게 공동체성. 되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의 토대고 공교육의 토대예요. 결국 공교육의 민주시민 교육성이라는 걸 약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국사 교육을 국정화하는 걸 겁니다. 네. 그런데 민주시민성을 약화시키면 10년 후에 민주주의는 약화될 수밖에 없고 득을 볼 민주주의가 약화된 위축되면. 공간에는 틀림없이 돈이나 권력이나 엘리트주의나 뭐 여러 가지 다른 주의가 오는 것이지 공백은 없거든요. 지금 이런 정치적 연관성들이 확실히 있다는 교과서는 느낌이 들죠. 교육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정치에 귀속되는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하냐 아니냐 하는 것이 교과서 발행 제도가 아니라 네. 민주주의의 문제인 거죠. 네. 민주주의. 그거를 잘 알 수 있는 게 여러 대학교에서 지금 서명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사학과 교수들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예, 법대, 예, 법대 다 하더라고요. 다 하더라는 건 바로 이분들이 다 이걸 민주주의의 위기로 느끼고 있는 거지 예. 교과서 발행 제도가 뭐냐 이런 걸로 느끼지 않고 있다는 아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이들이 보는 접근이 다른 것 같아요. 지금 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자학사관을 얘기하잖아요. 예.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산업화 민주도 이뤄내고 아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데 한국의 그 고등학교 교과서는 분단과 독재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으로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자학사관에 빠져있다래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과서가 분단과 독재에 신음하는 대한민국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분단을 넘어서 평화통일과 독재를 넘어서 민주주의로 향했던 우리들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우리 과학교육관님이 말씀하셨던 민주적 가치란 부분들은 공공의 기억 속에 자리 잡게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트라우마겠죠. 네. 바로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로 나아가고 민주주의로 향한 우리 발걸음을 자기들이 볼 때는 독재자들의 자기 자신의 과거의 잘못이 밝혀진다는 위기의식 이렇게 되니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도 보면 기본적으로 아까 좋은 말씀이지만 이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문제고 또 나아가서는 이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래 세대들이 더 중요한 더 많은 민주주의 해야 될 세대들을 더 낡은 독재 시대로 돌리고 간다. 그건 아까 냉정히 지적했던 것 같아요. 그 교육감조차도 교육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야성의 교육감이 돼서 안 나오려면 아예 중앙 권력이 다 장악해야 된다는 거 하고 교과서의 국정화 같이 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017년도 원래는 더 빨리 하고 싶었던 게 늦어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빨리 속도를 내는 거라고 보는데 미래 세대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적어도 교학사 교과서 같은데 특정 정당의 교과서입니다. 명백하게. 저는 이 특정대 교과서 내용을 국정 교과서가 검인정에서도 그런 교과서 나오는데 네. 그런 교과서를 이 정부가 옹호해서 밀어줬잖아요. 그때 국정에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는가? 저는 한마디 하면 미래 세대에 대한 특정 정당의 유권자 확보예요. 아, 유권자 확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네. 특정 정당의 입김이 들어가서 특정 정당의 이돌기를 요구하는 것들이 나오고 기존의 교과서를 작용으로 몰아내는 이 색깔 논술을 해서 이 고등학생들이 몇 년 뒤면 어떻게 됩니까? 100년 집권 정당을 위한 미래를 바라본 바라보는 투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입니까? 이 부분은 교육의 정치 도구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한 것처럼 거죠. 과거를 지배한 사람이 미래를 지배한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 같고요. 예. 이번에 그 서명운동이 쭉 일어나는데 예. 좀 과거와는 다른 옛날에 예. 뭐 지식인들이 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는데 이번에 좀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가 교육감들의 입장 표명입니다. 네. 이건 아주 제가 생각할 때는 그전에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글쎄요. 예.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교육감들이 다 입장. 임명제 교육감 때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못하는 거죠. 그랬다가는 뭐가 지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을 공무원으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교육감제를 지금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지껏 한 7, 80분간 쭉 얘기해오는 것 중에 핵심 키워드를 하나 꼽아라 이러면 다양성 같은데 네. 제가 이 토론회의 다양성을 위해서 좀 도발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다양성이 강조되고 존중받아야 한다면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관도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저는 존중합니다. 제가 사실 뉴라이트 역사에 대해서 제가 제일 열심히 선전해줘요. 예. 왜냐하면 정확하게 내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 예. 근데 문제는 아,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예. 뉴라이트 쪽 교과서는 기술되어서는 안 되는 아닙니다. 저는 생각을 갖고 뉴라이트 있는. 역사관을 가졌던 사람들이 교과서 썼을 안 된다가 아니라 예. 교학서 나오기 전에 2008년도에 교학서 뉴라이트 대한 교과서는 경제학자들이에요. 집필자들이. 경제학자요? 예. 네. 경제학자들이 쓰면서 이때 경제에서 집필했던 안모라는 이모라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정확히 한 게 대사 한국의 국사학자들에게 교과서를 맡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쓰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일단 이 부분에서 정상적인 사유 체계가 아닌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를 얘기할 때 대한민국 역사학계 전문에서 자격 있고 검증대문을 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하지 않는데 대한교과서들은 주장한 것이 역사학자가 아닌 사람이 교과서를 쓰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2008. 그래서 그들이 대한교과를 냈는데 퇴출돼 버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교학서 교과서가 사실 뉴라이트 계열의 학자들이 나왔는데 이분들은 어쨌든 역사 교육 교사거나 뭐 이렇게 하여튼 한국서 언저리에 썼던 사람이에요. 그 대표 집필 교수들이.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 뭐냐면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은 사관이 아니고 기초 사실 미숙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정상적으로 고등학교 국사만 교수도 그렇게 안 썼을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역사 전공, 한국사 전공하신 분이냐고 내가 물어볼 정도였어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은 뉴라이트 역사관 자체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역사관이 정당하게 설득할 수 있는 사실적 구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한국 역사학계에서 통신에 정세는 검증된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해야 논쟁이 되거나 사관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일제 식민시대에 근대화되었다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승만 같은 독재자를 자유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이거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얘기예요. 이승만을 자유민주주의의 초소를 닦았다 이런 걔네는 우리나라에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합리향을 네. 충족시키는 뉴라이트 역사학자는 인정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문제는 그 제가 알지만 그 합리향을 충족시키는 한국사 연구자들은 거의 그 뉴라이트 학계에 거의 참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당시 저기 그 교학사 교과서 나올 때 그 예. 보수 언론들이 주장한 게 그거였죠. 다양한 교과서인데 왜 이것도 검정 통과됐는데 예. 왜 이 교과서 못 쓰게 하냐 인정치 않느냐 예, 왜 인정치 않냐 검정까지 다 통과되는 자격이 있는데 네.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상당히 많이 논쟁이 됐죠. 근데 이제 검정을 통과됐긴 했지만 사실 사실 오류가 너무 많은 거죠. 사실 뭐 아까 말한 것처럼 1500건 있는 건 이건 그러니까 검정을 제대로 안 한 거죠. 네, 통과돼.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검정 그 당시 국편이 거래했는데 이 사람이 검정을 한 게 아니라 교정을 받다.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정도 검정을 제대로 못 한 거고 네. 두 번째는 교과서가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남의 거를 이렇게 베끼면 안 됩니다. 남의 그냥 저 자료 이런 걸 그냥 인터넷 써두는 거 그런 거 다 그냥 베끼 교과서 품위의 문제죠. 그 또 하나는 이제 교과서가 뭐 다양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그 사회가 합의한 공통적인 가치 그거는 이제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헌법은 우리 사회가 합의된 가치니까. 예. 근데 헌법 정신을 부정하면서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니까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헌법 정신은 독립운동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 또 더 하나 더 보탠다면 평화통일 정신이 이 세 가지입니다. 네. 그 세 가지를 다 부정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우리 사회에서 좀 아무리 다양성이라고 해도 사실도 안 맞고 뉴라이트여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기본적인 기본 정신을 가치와 완전 배치된 거죠. 고유한 정신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있고, 표절했고 네. 사실도 오류고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같이 동등한 대열에 놓을 수 있겠냐는 얘기죠. 이 대표님은 어떤 견해십니까? 네. 저는 이제 국사교과서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라이트 쪽에 우선 집중해서 물론, 말씀해 예, 주시고. 그렇죠. 예. 뉴라이트 계열의 교과서는 근본적으로 편향적이다라고는 측면. 예컨대 예, 금성교과서가 편향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편향돼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오히려 예. 또 사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기술되어져 있기도 하고. 바꿔 얘기하면 예컨대 식민사관 내지는 일본 일제의 우리나라가 근대화됐다라고는 이런 식민지 근대화론이 예. 특정한 문단에 기술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교과서를 관통하는 하나의 논리로 상당히 곱씹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겁니다. 저변에 깔려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논리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쳤을 때 아이들이 과연 어떤 가치관, 어떤 세계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주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나 자신의 주인, 이 세계의 주인, 이 사회의 주인. 그래서 결국 올바른 역사관과 올바른 사회관을 가지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 점에서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는 그렇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뉴라이트 계열이 써서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교과서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어서 비판했던 건데 뉴라이트 진영 또는 보수 진영에서는 아니 다양성을 주장하는 진보라 자칭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너무 편협한 거 아니냐라고 잘못된 근거로 공격했다 그렇죠. 이 네. 말씀이시죠? 예. 중고등 교육의 이제 중등 교육의 네. 교과서라는 측면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중등 교육은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게 첫 번째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공통의 가치는 이제 헌법적 가치와 원칙일 텐데 만약에 뉴라이트 계열의 도발적인 역사 해석이나 문제 제기가 일반 성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학계에서 또는 뭐 대중서의 형태로 나오는 거는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과서로까지 아직 나올 만큼 그렇게 잘 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 정도로 새기면 되지 않을까요? 네. 자, 다음 소주제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정부 여당이 지난번 얼마 전에 발표됐던 뭐 교육과정 개정 아닌가? 예. 거기에 슬그머니 끼워 넣을 줄 알았더니 그때는 뺐더라고요. 예. 한국사 뺐고 뭐 영어, 수학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랬는데 문이과 없애고. 예. 아마 이제 오늘 날이 바뀌었으니까 이달 10월이 됐는데 늦어도 11월 전에는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13일이 지금 발표로 예, 알고 있습니다. 잡혀있죠. 예. 정부 여당에서 기어이 하겠다고 하면 이거는 아까 어느 선생님 말씀대로 KTX 속도로 지금 유신 또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건데 예전처럼 또 그냥 유신을 당했듯이 보고 있어서만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들어보니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고 우리 다음 세대의 민주주의와 그들의 삶에 관한 문제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그것을 지켜줘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효과적이고 올바른 걸까요? 제가 먼저 간단히 네. 아니, 간단히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 아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교육과정이라든지 이 그 교과서 발행 제도는 그 초등교육법의 23조 2항에 그냥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 장관이 그냥 이렇게 하겠다 하면 사실 그거 자체를 바꿔야죠 앞으로. 이렇게 중요한 걸 갖다 장관 입 한마디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절차를 걸고 시민사회 수렴도 하고 입법 국회 사항이 아니에요. 안 합니다. 아, 장관 고시사항. 예, 고시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민주정부가 들었으면 이거 자체를 절차로 장관 고시사항이 아닌 네. 입법사항으로 국회 통과되고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네. 사실 그런 것이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것을 저희가 생각해 볼 때 물론 뭐 정부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네. 우리가 40년 전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얘기죠. 40년 전 유신을 할 때 네. 그 당시에 국정교과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는 사실 아무 쓸끼 소리 못하고 그냥 학계가 몇 명이 그냥 창작가 비평이라는 그 잡지에 이 국정교과서 내용이 문제다. 그 정도 쓴 게 다 저항의 전부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몇 명이 이제 기고를 해갖고 국정교과서 참여 안 하겠다. 뭐 소수적으로. 그게 이제 40년 전에 국정화했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40년 전에 민주주의가 확장되면서 많은 대학과 시민, 학생, 또 나가는 교육감까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할 때, 뭐, 정부가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하든 안 하든 할 수는, 뭐, 그 결정은 하겠지만 그 후폭풍이라는 게 저는 엄청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민주화가 성숙됐고 네. 국정교과서를 그렇게 수용할 만큼의 그런 시스템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설사 뭐 선언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관철되기는 힘들다. 그 많은 학자들이 벌써 우리 집필 거부하겠다. 그 지금 대학교만 해도 약 40개 대학이 성명서를 발표했거든요. 사실 세월호보다 더 많은 그 참여 숫자로 볼 때. 예. 저희 대학만 해도 세월호 때는 한 20명 했지만 지금 40명이 했거든요. 예. 그만큼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게 민주주의 위기로 느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후폭풍을 과연 이 현 정부가 견뎌낼 수 있을지 저는 그건 의문이 듭니다. 할 수 있을지 그건 그저 자의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사회가 그 정도는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성숙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오히려 국정제를 안 하면 걱정이 된다는 게 우리 역사계의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거민정제도 사실 국정제나 마찬가지거든요. 아, 네네. 근데 이게 무늬만 거민정이고 사실 예. 내용은 국정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우리가 참 저항하게 하면 왜 거민정 했다는데 왜 또 국정제 반대하더니 예. 거민정도 반대하네 이렇게 되면 사실 할 말이 없어요. 그러면 거민정의 그 촘촘한 틀을 좀 느슨하게 그렇죠. 하는 그걸 우리 세목화라고 그러는데 아주 쫄쫄하게 쓰는 거예요. 네. 그걸 이제 대강화라고 해서 크게 아. 큰 기준만 제시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니까 만약 국정제가 안 된다 할지라도 거민정제로 발표했다 할지라도 두 번째 단계에서는 세목화를 대강화로 하는 요 싸움을 또 한번 해야 되는 그런 지금 문제죠. 우리 한 교수님께서는 성숙한 시민의 의식과 잠재력을 예. 믿는다. 예. 우리는 87년 6월 항쟁, 시민항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세대 아니냐. 40년 낙관적 견해를 해주시는데. 40년 전과 비교할 때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그 당시에 유신 때는 끽소리 못하고. 아, 뭐 그때야 그렇지만 최근에 또 급격히 보수화되고 있는 그리고 지리멸렬한 정치 지형도 이런 걸 따져보면 꼭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요. 대목도. 다른 선생님들 견해는 어떠신지. 어떻게 대응하고 막아내야 네. 할지. 일단 이 정치권이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치권. 예. 또 정치입니까? 예,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지금 뭐냐면 아까도 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장관에게 가 있다는 건 심각한 문제예요. 교육은 국가의 백년지 대결하는데 그것이 어느 뭐냐면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장관 하나가 간단하게 결제해서 통과될 수 있다는 것은 근데 그럼에도 이들이 마구 못 나가면서 그만큼 역사가 무섭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까 좀 더 구체하게 되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학 국가에서는 교수 설명이 뭐 자발적으로 나왔지 누가 강제해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도 아까 여기서 보면 그 이제 한국사 그 국정화 반대하는 시민 네트워크가 있는데 수백 단체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조만간 계속 광고 나오고 1인 시위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여론들이 뭐냐면 오늘날 국민TV가 만들어진 이유이기도 한데 이런 여론들이 보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것이 보도가 되지 않을 때 힘있게 싸울 수 있으려면 여론을 지금 조작하고 누르고 있는 상황에서 싸우려면 정치권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야당 정신 차려서 이거 싸워야죠. 이거는 10월 달에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보통 긴 논쟁이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뭐냐면, 그, 여당에서는, 이 정치적 노름을 그만둬야 될 것이고,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 또 하나의 주체로서 나와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나와주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아까 장기적인 대책이라 했지만, 검증된 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칼자를 쥐고 있기 때문에 아 국정 안 돼 그러면 국정보다 더 나쁜 기준으로 검증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뭐냐면 아까 세목이 이 문제가 아닙니다. 세목 대목이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학계하고 교육계가 교육 자체의 의견들과 그 경험들이 존중받는 시스템을 가고 정치권이 과도하게 개입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로 가는 그런 입법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한 부분 장기적으로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했지만 지금 유신 짝퉁 정권으로 가고 있다. 유신 짝퉁 정권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새마을운동 이야기하고 교과서 국정화 추진하고 하니까 뭔가가 자꾸 기시감이 생겨요. 예, 저는 이렇게 되는데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국민을 영원히 통제하려던 박정희 정권도 유신 체제 한 이후에 불과 10년도 안 가서 무너졌습니다. 예, 그렇게 됐고 하물며 그보다 더 민주화되고 더 납득하지 없는 이런 일들이 나왔을 때 이것이 영원히 어떤 특정 정권의 이익을 보장해준다는 보장 자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은 분란과 오히려 이 정권의 속성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걸 엄중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요. 네. 지금 일본 아베 정권의 이제 제군국화의 발동이 걸렸잖아요. 네. 이런 시점에 이 식민 지배를 네. 식민 지배에도 좋은 점이 있었어. 식민 지배에도 살만했어. 이런 거 강조하면서 자발적으로 부역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아베를 비판할 논거를 스스로 버리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정말 기가 막힌 거고요. 예. 시점도 기가 막힌. 정말 있을 수 없는 시점이라는 말씀 꼭 드리고 싶고 예, 예. 이 이슈가 아무튼 결국은 민주주의 이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거다. 네. 이 부분을 설득력 있게 정치 지도자들이 특히 야권 지도자들이 일제히 목소리를 높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곽 교육감님이 정치의 일선 직접 나서신
그 며칠 전에 그 저희 독립운동가 후손들하고 예. 사회 언론분들하고 해서 저기 민주당 대표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이요? 새정치민주연합이요?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아, 예. 아직도 이게 그 옛날 이름이. 거기서 이제 함세웅 신부님이 예. 그 문재인 대표하고 이종길 대표한테 이 얘기 원내대표한테 말한 게 이건 지금 하느님이 은총을 내린 거다. 이 문제는 네네. 이거 이것도 못 싸우면은 니네들은 아. 저 졸립 가치도 없다. 이렇게 하느님이 은총을 내려준 이 문제를 갖고 은총을 좀 잘하는 그런 그러니까 야성을 회복할 절호의 네, 기회를 던져줬다. 네, 이거다 은총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네. 진짜 이거말로 은총이죠. 그러니까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네. 이 정권의 교육부 차관이 네. 교수 시절에 쓴 논문이 있잖아요. 2009년에 네, 뭐죠? 김재춘 차관이 아, 예, 예. 교육부 용역 받아서 네. 거기에 그 국정 교과서 방안 연구거든요. 아, 거기에 보면 저기 국정 교과서는 후진국이나 독재 국가에서나 있는 현상이다. 예. 이렇게 못 받고 있어요. 거기다가 예. 교육부에서 이 국정화 방안을 연구시켰을 거 아니에요. 연구 네. 용역을 줬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서울대학 교수 중심으로 이렇게 연구팀을 짰는데. 예. 그 연구 용역 받은 교수들이 반대 성명 냈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구해봐도 결론은 반대다. 답이 안 나온다. 어? 아니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언제 있겠어요? 그런데 이걸 지금 타고 넘을 거라는 게 일반 사람들의 예측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예측만 하면 당해요. 네, 맞습니다. 이걸 압도해야죠. 이런 이 정도의 반대가 조직돼 있고 표출된 상황에서도 이걸 어영부영하다 당한다. 이건 스스로 민주사회의 근간을 해치는 건데 조직된 반대 이게 중요하네. 예. 그러자나 우선 장관 고시를 바꾸기 전에 황우여 장관은 그 차관 먼저 잘라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아까 국론통일 국론통일 했는데 사실 여론이 예. 보수 언론까지 가 그거 안 된다고 하는 건 아마 대한민국 창출의 처음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렇죠. 계속 저쪽을 옹호해줬죠. 굵직한 이슈에서 예. 보수 언론들마저 이렇게 등 돌린 건 처음인 예. 사건이군요. 예. 김정일 뭐 이런 것도 밀어붙인다고 할 때 이 부분은 정권에서도 특정 개인의 어떤 입장이 너무 반영된 거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정도거든요. 따라서 이 나라가 공공의 영역으로서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에 대한 사유화된 대한민국으로 된다는 그런 느낌마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대책들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네. 현재의 야권에 기대를 걸 것이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다. 우리가 이미 국정화를 막고 승리했다고 만약에 국정을 포기한다는 그런 정부 발표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마치 해낸 것처럼 성취 내지는 승리한 것처럼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수많은 난제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시민사회를 이루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교육에서 정치에서 경제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예컨대 진영을 나눠서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함께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말 무림의 고수가 많이 나타나서 그런 합의들을 이뤄내고 많은 사람들을 끌 수 있는 그런 어떤 어른들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무림의 고수가 나타나기를 기대하십니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여러 어르신 선생님들이 무림의 고수 아니신지 싶은데요. 그 제가 한 말씀만 네. 저기 조선시대 그 율곡이라는 저 대학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이제 사회는 공론을 통해서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말씀인데 제가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한 나라의 사람이 의논하지도 않고 똑같이 옳다고 하고 이익으로 유혹하는 것도 아니고 위험으로 무섭게 하는 것도 아닌데도 삼척동자가 옳다고 하는 것 이것이 공론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사실 공론. 지금 국정화 반대가 공론이죠. 예. 네, 뭐 이게 뭐 누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 근데 한 교수님은 너무나 당연하고 올바른 말씀만 하시는데 듣기가 좀 송구한 게 그 한 교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할 무리들은 상당히 무도해 보이거든요. 예. 때론 무지하기도 하고 예. 무지를 자처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금과 옥조 같은 아름다운 말씀이 귀등에 가서 그냥 부딪혀 떨어져 버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시민사회나 학계의 대응은 이렇게 이제 지고지순한 이런 아름다운 품격 높고 향기로운 말씀과 함께 좀 구체적인 무슨
그 액티브한 전략적 플랜 이런 것도 좀 있어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이거 사실 그냥 뚝딱해서 넘어가 버리면 또 한 번 민주주의는 압살됐구나 뭐 이렇게 시일야 방송대국 같은 거 몇 개 쓰고 말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세월호 독소조항 시행령을 고치는데도 그렇게 많은 시간과 사람들이 매달렸건만 결국 다 독소를 제거하진 못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해내는 걸 지금 보고 왔으니까 좀 마음가짐을 달리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여쭤봅니다. 예. 뭐 다른 거는 이제 정부 마음대로 하시겠지만 이게 교과서는 어쨌든 학자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학자들 다 배제한다면서요. 그냥 너희들은. 근데 물론 이제 학자가 배제하고 작품이 나올 수는 있죠. 나올 수 있지만 이제 그것은 검증은 또 학자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사회학과 그것과 5학년 2학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 내놨을 때 이게 도저히 내용이 안 되는 아마 그보다 더 수준이 떨어지는 책이 나올 때 그거 감당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뭐 자기네들 할 수 있지만 이건 전문성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예. 제가 생각할 때는 설사 뭐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도 저는 거의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오류 많이 냈던 1500개 이상의 기록적인 오류를 냈던 그 지필진든 불러다가 야 이번에는 좀 저 수당 많이 줄 테니까 오류를 150개 정도로 줄여봐 이렇게 해서 쓰게 할 것 같은데 만약에 간다면 뭐 좀 동의합니다. 국사한 게 아니더라도 이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뭐 국정화가 됐을 때 지필하실 분들이 있다면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현재의 국정화 교과서는 교육 교과서 발행 에 대한 제도에 대한 고민에서 나오지 않았고 이것은 특정 권력의 정치적 이해에 맞는 입맛에 맞춘 그 쉽게 말하면 교과서를 내라는 것입니다. 이걸 그래서 뭐냐면 명백한 사실조차도 부정시켜버리고 상식적인 사실도 부정합니다. 그 사관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한국사 책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역사학자가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역사학자를 부정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한 건 오로지 현 특정 정치 세력들이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 입맛에 먹게 마음대로 고쳐내. 조선시대도 실록도 그렇게 못했던 이야기예요. 이걸 한단 말이죠. 저는 여기에 참가한 사람들은 뭐냐. 역사 범죄의 재구성, 범죄의 재구성에 참가하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헌법적 가치를 반하게 되면 쿠데타입니다. 근데 그것이 내용이 역사에 대한 쿠데타예요. 역사 쿠데타이고. 여기에서 여기에 뭐냐면 교과서의 지필에 말을 국정한다. 이분들은 그 책임져야죠. 그 책임을 도덕적이든 역사적이든 책임져야 될 것이고 그것은 범죄의 재구성에 공범으로 가담한다. 이것을 명백하게 우리가 예고해 줘야 됩니다. 아까 저 우리 한 교수님이 대표적으로 여러 차례 강조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마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장관이 들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민사회의 대대적이고 조직적인 반대 뭐 충분히 지금 여론조사니 뭐니 일부 보수 언론마저도 돌아섰으니까 그래서 황 부총리가 지난 23일이든가요? 한 일주일 전쯤에 국정감사 답변에서 국정화 대신에 검정 강화도 좀 고려를 하겠다 그러면서 슬쩍 출구 전략을 만든 듯한 얘기를 했는데요. 정부 여당이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화를 강행하리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검정 강화 쪽으로 선회를 할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니까 뭐 어느 쪽도 예측할 수 없지만 현재 국정화건 검정 강화건 저는 똑같다고 봐요. 차이가 없다. 예, 차이가 없고 다만 문의를 어떻게 이제 이렇게 현혹시키냐는 건데 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검정 강화가 더 비판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아 국정화 안 하고 검정 강화했는데 뭐 그것까지 갖고 문제 삼냐. 일단 명분은 명분을 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게 더 힘들 거고 차라리 국정화를 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비판 여러 가지 비판적인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예. 비판할 수 있고 그래서 저는. 뭐 어쪽이 갈지 모르지만 현재는 지금 검정 강화나 국정 하나 똑같고 만일 저쪽이 검정 강화를 택할 경우가 훨씬 우리가 대응하기 힘들다. 아. 국정화를 하는 것보다 현재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 혹시 견해는 어떠신지? 뭐 저도 큰 틀에서 그래도 검정이 여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을 완전히 틀어막는 거하고 마스크 끼고 숨 쉬는 거 차이예요. 왜냐하면 검정이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이렇게 되죠. 국정화로 가버리게 될 경우에는 네. 다시 검정으로 돌리기가 힘들어요. 예, 예. 검정으로 갔을 때 저희들은 뭐냐면 이런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이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데 사실 진보도 그럴 수가 있어요. 어느 정권이라든지 이 공공의 기억에 교육되는 역사는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서 자기 정통성과 지식을 확보하고 싶은 유혹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약간 유엔에서 나온 얘기가 그 얘기예요. 공공의 교육이나 국가가 검증하는 그러니까 검정지까지죠. 이런 교과서의 경우는 정권의 유혹이 너무 강하고 네. 이 정치 예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뭐냐면 인권과 민주주의란 가치에 기초한 전제 위에서 학계에서 나와야 되고 그것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에서 일단 국정제 막아야 되는 것이고 검정제란 부분은 앞으로 뭐냐면 이런 국정제 막는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것은 정리해야 돼요. 그래도 막아야 되는데 이런 장난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검정제마저도 훼손시키는 것들에 대해서 이 검정제도에서도 국가의 정권이 그렇게 뭐냐면 검정기준 강화나 지필기준 강화나 미명하에서 세모가시키는 이런 개입을 방지하는 법안들 만들고 그것들이 작동시켜 나감으로써 우리 아이들에게 정상적인 교육을 받도록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부모 세대가.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좀 쪼개봤습니다. 네 분 선생님께 모두 드리고 싶은데요. 이긴 사람에 의해서, 이긴 사람의 손으로, 이긴 사람의 시각으로 다시 쓰여지는 게 역사다. 그런 게 있습니다. 얼마나 검증됐고 얼마나 반박받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용할 만한 얘기 같습니다. 그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열을 달리하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역사 교과서 다시 쓰고 국정이니 거민정이니 이런 토론을 계속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교육과정이고 교육은 이제 100년이 되게니까 이런 시스템을 정하고 하는 것이 지금처럼 장관 고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정부가 저기 국회에서 입법을 해갖고 아마 그 발의는 뭐 민주당에서 했다고 그래요. 네. 이런 문제를 제도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렇지만 이제 전력 투구를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이제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과정, 교육 과정은 그렇게 해서 이루어져야 되니까 네. 그것이 법 자체를 저는 개정을 이번 기회에 해야 될 거예요. 만약 저기 어떤 식으로 가든 간에 법 자체를 개정해야 될 거하고 현재의 그 정치 지형으로 볼 때는 이게 법 자체 지형 개정할 수 있는 역량이 안 되죠, 야당이. 예, 그래서 저는 그 내년 총선에 이것이 정치적인 이슈로 등장을 해갖고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한 함세웅 신부님의 그 은총처럼 은총 논리요. 선거 이슈로 삼아 이슈로 삼으면 저는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르니까. 다른 선생님들 견해는 어떠시죠? 네, 결과적으로 저도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이 현 정권이 여론까지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다수당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일단 사고치고 봐도 정권 안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세월호 때도 우리 못지않게 지금 버티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한국 민주주의와 우리 주민 이 한국 민주 시민들의 정당 합법적인 어떤 집회와 시위란 부분을 그들은 제압한다고 할까요? 막아내면서 이 웬만해서 안 무너지겠다고 간이 커진 거 아닌가 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은총을 받은 걸로 심판의 불을 내려야 된다. 그 심판의 불은 폭력이 아닙니다. 나쁜 짓 하거나 여론을 무시했을 때 그들이 선거에서 떨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경험적으로 반복되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학습. 예, 학습됨으로서 그 머리에서 있어야 됩니다. 예, 이미 도덕성은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이해관계에서도 손해를 본다는 게 명확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것은 선거에서 여론이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 박한영 실장님이 여러 가지 어록을 많이 남기십니다. 죄송합니다. 마스크와 심판의 불과.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잠깐만 예. 이제 결국은 이제 내년 총선까지 이거 이슈화돼야 된다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각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지금 예. 국정화 반대 선언하고 있거든요. 근데 대개 총선에서 접전 지역은 대개 1000표에서 2000표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민단체들의 그런 발언, 선언할 때 다시 현 그 국회의원들은 뜨끔할 겁니다. 아마 우리가 이건 반드시 총선에서 심판하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지금 이제 사실 원래의 일정으로 볼 때는 이게 추석 전에 발표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거든요. 예, 그랬죠. 그 이전에는 아마 저 중국 갔을 때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추석 전인데 지금 밀리고 있는 게 아마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곧 총선에 이게 악재로 작용할 경우에 그다음 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형 바뀔 때 과연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겠냐 해서 그런 것을 그걸 역공격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시민단체를 조직하고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전국 시민 동시 국정화 반대 선언을
한 선언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다음 주 수요일. 예, 수요일에요. 네. 전국 시민 동시에 다 국정화 반대를 지역마다 다 해갖고, 아,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건 이전에 뉴라이트 교과서 때 한번 그렇게 선언했거든요. 예. 그것이 상당히 이제 큰 효과를 미쳤는데, 사실 그게 저는 이것을 저쪽 강행하든 안 해도 이게 후폭풍이 일어나야 되고, 예, 그것이 예. 총선으로 이어져갖고 아. 우리 사회 민주화가 확산되는 계기로 이 국정화 싸움을 해야지 검정제냐 국정제냐 이 싸움으로 가는 건 무의미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전략적 사고와 접근을 하고 계시는군요. 그 네. 이 대표님은 뭐 어떤 견해신지. 오만한 정권이다. 또 오만한 사람이다. 오만한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그 조직이나 그 사람이나 단체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반대한 의견들을 묵살하는 거거든요. 네. 또 그렇게 묵살할 수 있다면 저도 반대하는 의견들이 목소리가 작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문제는 결국 민주주의 문제이고 헌법적 가치의 수호의 문제라고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런 가치들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권리, 내가 정권에 또는 정부에 또는 조직에 내가 속한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나의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그게 아까 우리 곽교육감께서 말씀하신 그 민주시민으로서의 바로 서는 교육이고 민주시민 교육이고 사회를 바로 세우는 그런 교육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국정화 반대와 또 교수님 말씀하신 뭐 민주주의와 연계하는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이렇게 연계되어서 한꺼번에 네. 해결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요, 진보계열이 정권이 들어서서, 아, 이게 좀, 우리 교과서가, 특히 역사교과서가 좀 문제가 있다. 훨씬 더 민중의 역동성에 방점을 둔다거나, 그런 쪽으로 좀 더 강화되어서 기술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고치자고 한다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네 분 선생님들은 어떤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제가 가정형 질문을 드려서 좀 교육감 얘기 나서 조금 설명하면 이번에 네. 사실 교육감 선언이 나오게 된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네. 작년 그 교육감 선거할 때 저희가 미리 이걸 예견해갖고 질문서를 던졌습니다. 예. 만약 국정화될 경우에 어떤 대응을 할 것이냐. 예. 그래서 그때 다 답이 왔어요. 네.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지금 국정화가 와서 없는데 왜 발언이 없냐. 다시 이제 던졌더니 네. 그냥 온 겁니다. 아, 예. 그러면서 볼 때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건 아니죠. 예. 예, 그렇게 되고 저는 이제 뭐 더 이렇게 진보적으로 교과서를 써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것도 전 역사 교육은 역사학자한테 맡겨야 되는 겁니다. 뭐 누가 이렇게 정치가 권력을 장악하는 게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예. 논의하고 합의해갖고 그 학계가 합의한 수준에 맞게끔 교과서를 쓰는 거죠. 그 사회가 통념적인 가치. 그 시대에 우리 지성사가 그렇죠. 도달해 있는 도달한 시점, 수준에 맞게끔 거기에 쓰는. 맞는 교과서를 우리는 갖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승자에 의해서 매번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다시 쓰여지면 네, 네. 역사의 무게 자체가 사실 그런 점 좀 있겠죠. 네. 중요한 제가, 것 같아요. 그걸 역사라는 게 종합사회과학이고 종합사회철학 같거든요. 아무리 봐도. 네. 그러니까 한 사회의 지성계를 거의 대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사실 역사가 역사학자의 독점이다. 이건 틀린 얘기 같고요. 예. 사실 모든 개인을 포함해서 각자의 역사의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또 역사 해석이라는 건 무조건 고도로 정치적인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역사 그 수많은 사실 중에서 어떤 걸 선별하느냐 자체가 고도의 가치평가를 수반한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의견을 달아서 스토리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2중, 3중의 정치적 과정을 가치평가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역사는 무조건 정치적인 거죠. 과거라는 공유재산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를 놓고 사실은 미래의 전망과 현실의 요구 속에서 계속 재창조되고 재해석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고도의 정치인 순간 사실 저쪽은 이미 대통령이 나선 겁니다. 대통령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 대통령의 맞상대 야권 지도자들이 이 문제를 민주주의 수호 차원에서 그리고 민주시민교육 수호 차원에서 공교육 수호 차원에서 일제히 그 강도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지금 뭐 학계 시민사회 다 이미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나 여기에 스피커가 큰 게 아니에요. 현재 임박한 일주일 뭐 얼마 상관으로 임박한 상황에서는 정치 지도자가 이런 거 하라고
다 권한을 모아준 거 아닙니까? 그 스피커를 안 쓰면 역사 앞에 직무유기가 되는 거죠. 네. 반드시 쓰게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죠? 역사 앞에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선 마당인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또는 자임하고 있는 정치인들 당연히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교수님 또는 그냥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좀 바보 같은 우문일 것 같긴 한데요. 역사를 써나가는 역사 기술에서 가치 중립적이고 보편 타당한 관점이란 건 존재합니까? 여기 원칙적으로 역사가는 팩트 사실에서 역사의 자기가 갖는 가치관이 있겠죠. 네. 가치관이 있다 그래서 그 팩트에서 사실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히스토리컬 팩트라는 의미의 사실을 뽑아내고 그 재구성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모든 역사는 다 새롭게 쓰여진다고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역사학계도 논쟁이 있고 사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수학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어차피 역사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가가 모든 역사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아니에요. 모든 각각의 사람들이 자기 가치를 가지고 이 세계를 바라봐야 될 역사의 눈이 있다. 그래서 역사의 교육은 뭐냐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지나온 과거에 대해서 역사가들의 개인 역사가 학계의 성과입니다. 개인 역사학을 쓰는 것과 좀 다르죠. 개인 역사 쓰는 것은 통사예요. 그런데 네, 교과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역사가들이 자기 사관에 밖에 한번 쓰고 싶을 때는 독자적으로 한국 통사 같은 걸 쓰는 겁니다. 교과서를 네. 쓰지 않죠. 네, 네. 교과서는 이른바 한사의 지성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합의했던 수준이 있어요. 아. 도덕적 수준이든 그 공공의 가치든 이것을 합의해서 내는 수준이에요. 그때 여기서는 이런 점에서는 저는 뭐냐 공부모의 가치는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뭐냐면 이 교육은 다르다는 거예요. 역사학자가 거기까지 준다고 할 경우에 교사나 학생들은 어떤 과거의 경험만을 배우고 점수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시대를 살았다면 또 내가 앞으로 살아갈 시대에서 각자 자기가 역사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는 보조자예요. 교사나 이 학자들은. 그런 점에서 다양성이라는 게 있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역사가 가르치는 게 뭐냐. 그 수천 년 역사에서 우리가 그래도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 가야 될 가치가 뭐냐 할 때 그것은 인간에 대한 존엄성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평화통일 이런 얘기들이 그 가치의 결의에서부터 남겨주고 가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좀 보편 타당한 것도 있다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교과서는 공공재고 그렇지만 신성화되어서는 안 되고 경전의 반열로 올라가서도 안 되고 국정화냐 거민정화냐의 문제는 교과서 기술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마스크를 쓰느냐 손으로 틀어막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호흡하느냐 그런 기로에선 문제라는 것을 여러 선생님들 말씀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요? 그 황국신민화를 외쳤던 그리고 피식민지 백성을 자신들의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로 속히 주입시키는 것만으로도 바빴던 조선총독부, 일본의 대리인조차도 감히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시도조차 꿈조차 꾸지 않았다는 것을 또는 못했다는 것을 저는 오늘 알고 개인적으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15년 민주정부라고 국민에 의해서 뽑힌 민주정부라는 곳에서 국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역사란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말이 있죠. 물론 어떤 대화냐, 대화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할 겁니다. 어느 만큼이어야 다양한 관점과 시각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많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토론을 통해서 한 가지 잣대만으로는 우리가 잃는 게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 같습니다. 내일은 정권 탈환과 야권 혁신을 주제로 새정치연합의 김광진 의원, 그리고 정의당의 박원석 의원, 그리고 성공회대의 정혜구 교수, 박서군 진보활동가 이렇게 네 분 모시고 정치를 주제로 토론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